보니까 그 내가 이렇게 그바 지금 폐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바꾸는 중인데 그걸 또 이렇게 메인에 있던데. 어이? 배경화면 네이버 아, 우리, 저기, 집에서 찍었을 때. 처음에.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뭐, 아이, 안 할래. 빨리, 한 번만 하자. 집에서 안 하니까, 밖에서라도 해야지.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반갑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야. 아니, 이렇게 모일 줄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내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그랬거든. 뭘? 아, 이제 방 들어가면은 제발 앉지 말라고. 언니를 했었어. 어색하다고. 근데 오늘 의외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뭐 둘은 뭐 집에서 항상 뭐 얘기 다 하니까. 뭐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요네 명이 다할 말이 없지. 애매하지. 그치.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 좀할말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너 그럼 한번 왜 이렇게 들어봅시다. 공격적이야? 아, 좋아, 이런 위협적인 거 좋아. 자, 그럼 우리 네.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나도 이런 시작이 되게 오랜만이라서 자연스럽게 시작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각자 마시고 싶은 술을 정해서 간단하게 우리 치어스 하면서 뭐 소주도 있고 맥주도 시작해볼게. 있고 뭐다 있으니까 한 잔은 먼저 마시죠. 한잔 무조건 마셔야지. 제가 가져올게요. 무셔야 돼, 아니 진짜 뭘, 뭘로? 말자고요 형님. 아, 네. 말자고? 첫 잔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고 나는 좋습니다. 아, 나는 술 강압적인 거 싫어. 첫 잔인데? 그럼 뭐. 아니야. 그래, 나는 좋아. 우린 뭐. 나는 처음처럼이랑 돈이 그래, 일단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형. 가볍게 맞게 가볍게. 이걸 뭘로 따요? 따는 거 없나? 따는 걸. 잠깐만. 숟가락이 어딨지? 숟가락 말고 여기 이거 있는 거 같은데. 나 이거 볼 때마다 형 여기 있다. 아, 집에. 그러면 왜 텄어? 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텄어, 텄어. 아. 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맥주다, 맥주. 한 잔도 안 돼. 아, 이거 한 토닉을 좀 잔만. 많이 넣을게. 됐어요. 요새 좀, 형, 술좀 드세요? 형?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아, 많이는 안 먹는데. 수원, 너는? 나? 난 수원이? 세, 네 번. 많이 먹는 편이구나. 일주일에? 요새는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딱히 저녁에 뭐 없으면 저녁 먹으면서 약속 자리에서 반주로 시작해서 좀 많이 마시죠. 근데 뭐 형이 술 횟수는 제일 많을 거 아니야? 아니요. 아. 술 먹는 횟수는? 뭘 이걸 또 해? 다 하면서 밖에서. 자, 우리 밖에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네, 아유. 해주세요.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 또두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원래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와주셨고. 짠하고 시작하나요? 뭐 그렇게 시작할 때도 있고 저번에 희철이 나왔을 때는 희철이가 정말 그 우정주 있지. 희철이 그 소주 이만큼에 물러서 먹잖아요. 정말 소주 네. 이만큼에 위에 토닉 살짝 네, 타가지고 맞아요. 그거 원샷하고 시작했어. 그거 마시고 하니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방송 진행이 안 되더라고. 나는 한 30분부터 혀가 꼬여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아유. 우리가 또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 그거가 뭐예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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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니, 알려주세요, 저희가. 까먹은 건 아니고. 앉아, 어? 아니. 우리가 이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마시자는 의미에서 카메라 보면서. 아. 랜선 치얼스라고. 랜선 치얼스. 그럼 우리 제동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가 치얼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소감. 특히 HOT 영원히 랜선 치얼스. 뭐야 이거 다 원샷 하는 분위기야? 첫 잔은 수원이가 선이 원샷 하라고. 시원하게 시작하자고. 첫 잔은 말자 그랬지 원샷 하자고 얘기는 안 했어. 그러네. 그냥 그래. 아, 이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거구나. 우리 소개 좀 저희가 해주세요. 왜요? 어?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소개 좀 우리 지금 올라온 댓글 글들이. 글들 첫 아. 잔은 원샷. 뭐예요? 막내 오빠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잘 봐야 돼. 김고은 씨가 덕이 오빠 요즘 뭐 하고 지내요? 덕이 형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저 요즘에
벽에 먹칠하고 있어요 집에. 아 얼마 전에 집에 페인트 왜요? 또 칠해가지고. 왜 왜? 집 환경을 인테리어하는 거 좋아해요. 아 집이 좀 밝아졌어. 원래 좀 시큼했는데. 그러니까 그 거실을요. 어 거실을 또 다 칠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바꿨군요. 아니 뭐 상의하에 하비아에 상의하에 바꾸긴 했는데. 아니 난 좋아. 난 좀 밝아져서 좋다. 형 그거 벽화 괜찮아요? 어 나 그거 괜찮은 거 같아. 벽화? 그거 그린 거야? 응. 아, 형, 아 형이 그린 건 아닐걸요? 내가 그린 거야. 진짜로? 그거 너무 잘 그렸. 아 인스타에 뭐 올려놨던 거? 어 아니? 내가 그린 건데? 아 진짜? 오 잘 그렸던데? 아 요즘에 집에서 뭐 벽화도 그리고 신발 이렇게 뭐 되게 커스텀도 하고. 이게 뭐 아티스트적인 느낌으로 가려고. 아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아까 얼핏 들으니까 뭐 골프를 이렇게 뭐 또 한 것 같은데 같이 골프 치세요? 아니 뭐 아니요 그냥 취미로 토니 형도 최근에 뭐 한두 번 치신 것 같고 저는 좀 좋아하고 제덕이 형은 잘 안 치는데 가끔 저랑 우리 촬영 때 외국 나가면 그때 한두 번씩 그냥 치고 와요. 아 근데 내가 더 잘 치지 가끔 치는데 몇 타 정도 제덕, 하는 거다. 제덕이는 뭐 못 이겨. 나 거의 뭐 62타? 네가 이겨? 62타면은 질 수가 없죠 형. 제가 62타 플러스요? 아니 그거 나인홀에. 아 나인 어? 어 나인 노래. 나인 노래. 항상 제도이가 뭘 해도 나한테 이기는. 아 아까 약간 좀 잔재주나 이런 것들이. 아. 뭐 안 해봐도 남들보다 좀 앞서 게 신경이 있긴 한데. 약간 골... 좀 얍삽이 좀 스타일이야. 골프 운동은 그걸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서. 아니 네가 그럴 만한 뭐 실력을 가지고 있진 않는 것 같은데 누구 평가할 만한. 쓸데없이 건들지 마. 아 오늘 두 분의. 네, 어떤 츤데레 스타일 기대됩니다. 근데 참 이게 또 오랜만에 28일 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 어떻게 아, 보면 첫 게스트 시즌 1이 끝나고 28일 만에 근데 이제 시즌 1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잠깐 리뉴얼하고 이제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리뉴얼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씩 바뀐 게 있습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 저번에는 이제 맥주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제 술들을 다 이제 구비를 해놨고 심지어 우리 와인도 이제 네. 네, 있기 때문에 혹시 드시다가 네. 아주 와인이 좀 땡긴다 그럼 와인으로 드셔도 되고요. 저기 보니까 뭐 한우도 있고 그래요. 한우도 있고 사케도 있고 저것도 뭐. 구워주나요? 아니 모르겠어. 이게 제작진이 지금 몰래 숨겨놨다가 못 가져간 건지 내가 그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원래 시즌1도 이런 느낌의 세트였나 보네. 뭐 그치. 비슷한 느낌의 세트. 세트는 똑같은 거 아니야? 세트는 똑같고 거의 똑같고. 아니 제일 처음에 우리 집에서 찍지 않았어요? 그치 그때 맞아, 이제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브이로그 같이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느낌으로 찍었고. 아니 그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그 포스터가 딱 우리 집이더라고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을까 우리가 빠를 쓴 게. 아 그날 이후로 쓴 적 없지. 아 지금 뭐지? 점포 정리 중이고. 그치 지금 도서관으로 바꾸는 중. 점점 책이 술들이 없어지고 책이 늘어나고 네.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TL로. 그렇습니다. 네. TL. 통 라이브. TL 통 라이브. 라이브. 원래는 이제 JTL도 있었지만 J는 빼고 저희가 J는 어디 계신가요? J는 지금 운동 중이실 거예요. 저희도 둘 다 J대요. 이게 이름의 이니셜로 되네요. 그러니까. JTL. 그 처음에 토크 라이브도 되면서 토니 이재환. 그럼 신기하다. 이게 딱 맞췄다. 나도 되게 신기했어 처음에. 그리고 이게 또 인테리어로 이렇게 여기 돼 있네. 아 내가 또 깜빡했네. 아휴 저희 술 드시기 전에 왜요? 제가 이거 선물로. 이거 그거구나 형. 술 깨는 약. 네. 그 아 이거 먼저 먹어야 되는데. 술타민 아시죠? 네 우리. 아 유명하죠 이거. 이경재 한의원님과. 아 형 스티커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판매하는 거예요? 아 실제로 지금 토니안 에디션으로 네,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먹어보니까 효과 좋던데? 나 요즘에 매일 먹어. 다음 날 괜찮더라고. 이거 하나 드시고 시작을. 먹고 시작하시죠. 네. 아 근데 확실히 식전에 먹는 게 좋긴 하더라. 맞아. 이거 먹으면은 술이 좀 더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문제일 수 있는데 다음 날 좀 확실히 다음 날 속이 편안하니까. 이거 환으로 돼 있구나. 효과 좋더라고. 아니 사실 술은 이제 큰 형이 많이 드시는데 형이 이거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약간 전후로 거의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또 좀 피곤하니까. 아, 너 오늘 확실히 좀 이거 먹으니까 뭔가 좀 더 나아져요? 전에 먹으면 확실히 술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고, 후에 먹으면은 아침에 조금 이제 속이 더 편하네. 숙취가 덜 한 느낌? 일단 한번 먹어보고 오늘 네. 내일 문자로 피드백 좀 리뷰를 문자로 네. 드릴게요. 어, 계속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도 네. 되는 것인지 네. 해줘.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근황 토크 들어가 봅시다. 저 말들은 다 편하게 하지? 지금 여기서 말 편하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원이하고는 이제 편하게 하고 이제 형하고는 내가 존댓말을 약간 아직은 친해질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덕이 형도 재원이한테는 거의 시아니까. 에? 뭐라고? 아, 시가 이렇게 뒤에다 재원 씨. 아, 재원 씨. 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니 형 편하게. 아니다. 이런 가지 이런 자리를 가짐으로써 이제부터 이제 또 이제 네. 편하게. 저는 언제든지.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술을 또. 네. 이거는 인생 술집보다 술을 더 먹네요. 여기는 조금 더 그렇죠. 사실 인생 술집은 좀 어떻게 보면 녹화가 길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절을 하면서 페이스를 그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심지어 여기 또 생방이니까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취한 거 같으면 조금 쉬고. 그런지 저희는 이제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 아 그건 또 자유롭게 가요. 그냥 편하게 가면 돼. 근데 꼭 얘기는 하고 가야 돼. 왜냐면 마이크를 안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 꼭 얘기는 나올 수가 있구나 소리가. 형님 소주 드시겠어요? 아니면 소주 이거 소주. 좌전. 첫 회 우리가 강타가 나왔었는데. 소주. 나 한 잔. 너무 이렇게 편한 사이다 보니까 좀 어색한 거야 되게 방송 자체가. 아니 편했는데? 왜 이래? 타영은 방송에서 술 잘 안 하지 않아요? 아 그날 그게 원래 꽤 마셨지. 술 좋아하는데 그날 꽤 마셨어. 그러니까 좀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좀 약간 평소 술자리처럼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 타죠? 타죠? 같이 그러니까 사실 방송에서 술 먹는 게 뭐 그동안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치 없지 낯설 수 있죠. 아니 방송에서 사실 먹을 기회가 없지. 아니 형이랑도 승우 형이랑도 뭐냐 우리가 마지막에 마신 게 그땐가? 저기 설렁탕집 가서 마신 게 마지막이죠? 그렇네. 그때 많이 마셨죠? 많이 마셨지. 근데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의외로 술은 많이 안 마시겠다. 그치 우리가 초반에는 진짜 많이 마셨는데 이제 약간 서로 좀 들어오는 타이밍도 다르고 사실 나는 좀 거의 항상 좀 취해 있는 상태고 요새는 뭐 사이가 좀 소원해지셨다는 얘기가 좀 들리던데 맞아 들었네 왜냐면 제 느낌과 뭐 약간의 뭐 정보와 좀 이혼시키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야 아니 처음에 내가 형 소개시켰잖아요 그치 그치 그때 형 알죠? 질투 엄청한 거 아 그거는 그냥 아무래도 둘 정말 질투를 사이가 너무 친했다 보니까 맞아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나는 느끼기에 소원이가 약간 우리 둘 사이 형이 끼어들었다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약간 형을 약간 견제하는 듯한 느낌? 아우. 그러니까 둘 다 왜 이렇게 나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신경전을 하고 또 그때 왜 근데 약간 갑자기 술이 확 땡기네 아니 근데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약간 아니요 저는 거리감을 뒀잖아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형이 되게 대인배다 이렇게 좀 갈 곳 없고 거처없는 형을 걷어줘서 저는 되게 형을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 그때는 진짜 이런 얘기가 있었어. 뭐 사실 지난 얘기지만 약간 제덕이를 좀 서로 너무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챙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제덕이 너가 오해한 거 아니지? 어떤 거요? 너만의 그러니까 수환이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내가 얘랑 지금 거의 그때만 해도 돼요. 15년 정도 같이 지냈는데 딱 하는 행동 보면 알지. 그래요? 되게... 근데 같이 침대에서 앉아봤어요. 거기까지 아직 대화 내용이 정말 그거 하지 마세요, 형. 그거 하면은 힙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잤잖아요. 군대에서. 아, 잤지. 군대에서 매일 잤지. 옆에서. 아니, 군대 그 뭐죠? 이 막사에서 자는 그 평상에서 자는 느낌이랑 좀 달라. 그냥 침대에서. 침대에서? 침대에서 왜? 하면은 없나? 사이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왜? 아니 약간의 그 알지 느낌은. 아니 약간 좀 외로움 때문에 스킨십이 좀 많고. 스킨십은 내가 알지.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어? 정확하네. 알아요? 알아요? 어. 그거야. 야, 나도. 자꾸 뒤에서 안으려고 그래요. 뭐 안는 것까지는 아, 내가 나 이게 이렇게 때려야죠. 약간 이제 배 만지는 걸 좋아해 가지고 야, 제가 좀 잠결에 잠결에 좀 그러니까 좀 약간 애정 결핍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살 만지는 걸 좋아해. 남자 살을 왜 만지는지 모르겠어. 나는 살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 본인이 얘기해 주시네요. 아니 약간 그 약간 애정 표현이지. 그러니까 수원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형도 그렇고 친한 사람 뭐 지현 형도 그렇고 이렇게 친한 사람 있으면 약간 술 취했을 때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막 목덜미 마사지 만진다든지, 하듯이 이렇게 뭐 만지는 귀를 만진다든지 뭐 이렇게 배 쪽 등 쪽을 만진다든지. 근데 수원... 아 그럼 수원이는 많이 잡 같이 그러니까 촬영을 갔다가 어떻게 뭐 한 방을 쓰게 돼서 한 방에 지냈는데 이게 또 트윈인가요? 그죠 트윈, 트윈. 아, 트윈이 아니라 이렇게 더블로 돼 있는 더블. 데를 어떻게 자다 보니까 아 저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게 트윈이지. 그쵸? 오 그치 그치. 그래서 트윈 베드 딱 가운데를 정해놓고 자는 건 아니니까 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이러면 서로 살이 닿고 하면은 떨어지려고 하는데 자꾸 다가오니까. 하긴 뭐 생각해보면 팀이면 다 그렇지. 근데 되게 남자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않나? 아니야 있었어. 있었어? 아, 그래도 옛날 숙소 생활 때? 있었지. 옛날 숙소 생활 때? 아니 그 강타가 아 맞아 강타가 조금 그런 이제 그런 거 좀 좋아했었어. 그래서 옆에 오면 자꾸 이렇게 그래 나 처음 이렇게 미국에서 왔을 때 계속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요, 아, 여기 있지 여기를 이렇게 계속 만지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하영도 그런 걸 좋아해. 어 계속 근데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한 거야. 나는 좀 그런 걸 또 잘 몰랐다 보니까. 그리고 형 미국에서 막 이렇게 왔을 때는 약간 그 문화가 약간 그런 거에 적응이 안 돼 있을 때였잖아. 그치. 아 그리고 약간 이제 남자들끼리 이렇게 여자들끼리야 손도 자꾸 잔이고 학교 다닐 때 그런 거는 있는데 남자들끼리 이렇게 우리도 손 잡고 다니는데요? 손을 언제 잡았어? 근데 이제 보통 싫어하지. 나도 싫어요. 나도 누가 내 살 만지는 거 싫거든. 근데 이제 수원이 같은 경우는 좀 잘 받아주는 편이에요. 아니 착해.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모르겠고 아니 너가 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받아주잖아. 아니. 재진이 형은 정색하고 아 재진이는 지원이 형도 바로 반응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킨십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애정 표현을 약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손이도 그렇고 지원이 형도 그렇고 최근에 세영이랑도 술 마셨는데 계속 이렇게 했대요. 근데 지원이 형은 또 이걸 되게 싫어해. 자기 살 만지는 거를. 나는 왜 모르겠지? 나쁘지 왜? 않아요 형은요? 해줄까 형? 형은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인가? 어 마사지. 아니, 아 형은 어, 마사지를 어, 좋아하는 거잖아. 아 이제 약간 그런 뭐. 뭐 술버릇 아닌 술버릇이 있죠 그런. 그치 뭐 근데 그 정도는 뭐 사실 뭐 큰 건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야? 뭔 얘기에다 일로 빠진 거예요? 어. 괜찮아 괜찮아. 같이 뭐 빠져도 돼. 뭐. 레선 치열. 근데 왜 나만 너한테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너도 그러잖아. 아. 아. 그래. 특이한 스타일들이야. 뭐 안주 좀 더 드릴까? 안주 여기. 지금 괜찮은데요? 괜찮아? 네. 아, 아니, 뭐 이게 복숭아도 있고 여기 이 스테이크도 있어서요. 이거 또 있나? 네, 드시고 싶으면은 어 스테이크 이따가 이제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 뭐 얘기를 그냥 자꾸 얘기하려다 보면은 편하게 가. 이게 저희가 얘기한 게 밖에 팬분들이 다 들려요? 스피커가 있어요? 지금 라이브로 라이브로 지금 거의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걸로 보는 거구나. 네. 딜레이가 그렇게 거의 없어서 뭐 댓글 한번 또 확인을 한번 어, 댓글 확인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좀 술 얘기 어제 또 음주 방송이다 보니까 술 얘기 좀 안 할 수는 없잖아. 김재덕 오빠 너무 귀여워요. 가까이서 보면 안 귀여워요. 아, 나 이거 잘못 읽었어. 난 사이좋은 제이워크 오빠인데 뭐 사이코 뭐 이걸로 들어가지고 뭐야 이게? 잘못 봤어 이걸. 스테키. 근데 형 그거 기억나요? 아니 혼자 읽지 말고 좀 읽어달라고. 근데 이게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댓글을 찾게 돼서 아, 그치. 바로 얘기를 하면 맞아. 우와 소통해 주신다 이러고. 근데 워낙 뭐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내가 기억하는 최고의 악플이 있어요. 응? 악플? 응. 어떤 악플이에요? 얘기해도 되는 거야?
결혼하지 말고 토니 형이랑 평생 사, 토니 오빠랑 평생 사세요. 그게 왜 악플? 그게 왜 악플? 악플일 수 있어. 악플이지. 그만큼 악플이 어딨어. 그러니까 뭐 사실 악플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뭐. 그러니까 장난치는 농담, 농담 반으로 이제 나도 솔직히 많이 듣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오빠 결혼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결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요. 토니 오빠랑 평생 네. 같이 사세요 이랬는데 이제. 이제 많은 그랬던 분들이. 이제 스스로 본인들은 결혼을 이제 다 하셨지. 대부분 이제 많이 결혼하시고. 그러니까요. 혹시 밖에 결혼하신 분도 계세요? 오! 아, 없다는 거지? 너무 많은데?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여기 왜 안 들리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줄 뭐 알아야지. 아니, 결혼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결혼 언제예요? 결혼? 나 이제 그만 놔줄 때 되지 않았어? 그럼 언제? 그래도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어가지고 형. 뭐 재원이는? 못할 것 같은데. 에이. 제가 볼 땐 뭐 물론 이 말이 약간 부모님에게는 불이 오겠지만 형이랑은 지금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뭐 외로움을 덜 느껴서 뭐 이렇게. 뭐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사실 전혀 좀 무관한 얘기인 것 같아. 그럼 형제 있는 사람은 결혼 못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독립된 공간에 서로 떨어져서 그냥 지내다 보면 뭔가 좀 더 사람들의 형이랑 있으면 또 내가 형이 다른 사람을 부르기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공간을 다시 만들면 자유롭게 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울리는 또 분위기나 사람들이 달라지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아니 예전에 그러면 뭐가 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니, 예전에 형 뭐 여자친구 있을 때 나 여자친구 있을 때 예전에 같이 이렇게 다 친하게 잘 이렇게 잘 지냈었잖아요. 뭐 그런 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재하랑 희철이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혼자인 이유는 제덕이와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근데 이거 사실 누굴 만나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디를? 너까지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니? 아니 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빠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봐도 혼자 지내는지.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모르죠 그건. 해봐야 알죠. 재밌는 얘기 하나 나오겠어. 근데 예전에 이제 토니 형이 이제 제덕이 형이랑은 결혼하기 전까지 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예전에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솔직히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도 했지. 네. 결혼을 해서 같이 살자. 그것도 재밌지 않겠냐. 그 얘기 들었어요. 진짜? 그냥 했잖아. 한 건물에서 뭐 한 아파트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위아 위층 아래층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한 지붕 약간 두 가족처럼 사는 건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 여성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정말 첫 마디가 그냥 바로 미쳤어요. 이거긴 하더라고. 네. 뭐. 나는 그게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 형, 벌써 가세요? 아니야. 맥주 좀 가져오려고. 아, 그래요? 뭔가 대화가 되게 어색해가지고. 괜찮은데? 술들을 많이 마시나 요즘에도? 어색함을 형 술로 달래려고 해. 아, 그렇지. 어색할 때는 술이야.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자주 안 먹는 것 같아. 멤들이랑 먹던가 아니면 뭐 최근에 형 그다음에 뭐 세영이 뭐 아니면 너 방에서 혼술해? 혼술하죠. 그치? 혼술 엄청 하잖아요. 방에서? 혼술도 하고. 혼술 방에서 지금 어디서 해? 아니 거실에서. 거실에서. 내가 제덕이가 여행 갔을 때 거실에서 혼술을 몇 번 해봤어. 괜찮더라 거기. 빠도 나쁘지 않아. 혼자? 혼자 그냥 이거. 아 근데 혼술 너무 해서 밖에 잘 안 나와요. 혼술도 가끔인데 너무 혼술에 맛을 들리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더라고. 근데 혼술의 재미를 잘 모르겠어 나는. 혼술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 아 그치 수원이는 워낙 성향이 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혼술 괜찮은데? 그냥 뭔가 그냥 술만 먹고 싶을 때 내가 말한 혼술이 형 그냥 맥주 한 캔 집에서 이거 말고 진짜 뭐 소주가 됐든 양주가 됐든 뭔가 좀 깊게 가는 거. 맥주 한 캔은 사실 뭐 먹
밖에 술 먹다 들어와서 TV 보면서 한 잔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혼술 말고. 아 그냥 아, 취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뭘 먹은 진짜 혼술인 거지. 어, 내가 진짜 안주까지 뭐 시키든 사오든 뭐 만들든 뭐 해서 진짜 막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약간 별론 거 같아. 그냥 어? 뭐. 근데 약간 그러니까 혼자 스테이크 마트에서 고기 굽고 와인잔에서 와인 따라가지고 혼자 막 잘라 먹으면서 뭐 한 병 마시지. 사진 찍는다니까 나한테요. 그래서 뭐. 톡으로 보내요. 한 잔 하고 있다고. 이 잔에다 뭐 이 술을 먹고 있다. 뭐 이 잔에 사케를 먹고 있다. 이런 거 가끔씩 보내거든요, 저한테. 아니 방에서 마시니까 모르니까 나도 사실 요즘에 좀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또 혼술을 하더라고. 그건 취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는 어. 거, 예. 약간 지금 잠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할 때. 어, 좀 애매하니까 집에서 모자르니까 이제 좀 더 어. 먹고 자는 거지 뭐. 난 예전에 그건 이해 못했었거든. 아니 왜 술을 먹고 들어와서 또 마셔 안 해서 그랬는데 어, 나도 그런 건 하는데요. 하게 되더라고. 형 술이 늘었네요. 술이 늘었다고? 뭘 뭐?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아니 보통 이제 보통 아 이미 형은 그래서 거의 취해서 이제 들어오시는데 완전 이렇게 될 때까지 형은 보통 먹는 스타일이니까 아 그치 근데 약간 마음이 허황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들어왔는데 취해는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왜 느낌이 있잖아 그 뭔지 알지 그냥 자기에는 뭔가 어 별치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오늘 좋았거나 그래서 아 이 기분을 좀 더 유지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들어왔더니 근데 확실히 형이랑 강타 형이 술을 잘 먹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아... 조금 이제 그거 아니에요? 뭔가 체력적으로 뭔가 들어왔는데 제덕이 형 방에는 뭔가 따그락거리고 있고 들어가지 못하겠고 아 혼자? 아, 난 솔직히 혼자 마시는 거는 내가 확실히 몰랐고 근데 항상 이제 밤마다 치킨을 거의 시켜 먹으니까 제덕이 형이요? 어. 그래서 그냥 어, 맥주나 와인 한잔 하나 보다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안 나와요 어, 잘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항상 체크하는 게 있죠. 구성원이 누군지. 아. 아. 어떠한 구성원들과 뭘 먹을 것인지. 저 있는 얘기만 해. 아니 집에서 너무 바빠. 아니 할 게 너무 많아 집에서. 그 왜 나왔어 오늘은? 바쁜데. 오늘? 하던 거 해. 가서 그냥 작업. 가끔 이제 콧바람도 쐬고 해야지. 콧바람? 아. 어, 둘 어떻게 해야 되지? 둘이 원래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 저희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 그래. 네. 되게 귀여워. 약간 그런 친근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약간 좀. 그 사실 남자들끼리 진짜 친하면 좀 이렇게 이런 사이들이 많더라고. 나도 주변에 진짜 이렇게 친한 사람 둘을 보면 둘이 계속 뭔가를 약간 만담하듯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놀리고 싸우고. 어 맞아. 욕하고. 어 놀리고 싸우고 막 티가 타용하는 거지. 그치, 계속. 그치. 근데 알고 보면 어 되게 친해서 어. 그런 게 되게 익숙한. 그런 거더라고. 그런 친구 있어?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나도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 우리 막 티격태격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 티격태격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제덕이 형은 약간 형들한테 깍듯한 스타일이고. 그치. 저는 건들다가 분위기 봐서 빠졌다가. 건들다 빠졌다가. 잘해. 치고 빠지는 거를 잘하는 스타일. 근데 소연이가 굉장히 그 인맥도 많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럴까 소원이를? 인맥이 진짜 어느 정도냐면 일단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그거 일단 내가 깜짝 놀랐어. 아. 내가 그냥 통화하다 보면은 아, 수원이랑 안다고요? 약간 이거 있잖아. 아, 수원이랑 안다고요? 어 아, 수원이랑 같이 봐.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거야? 이럴 정도로 발이 진짜 넓더라고. 발을 넓어. 어. 술자리에서 이제 많이 친해지는 건가 사람들하고? 그렇게 소개받는 것도 있고 뭐 운동하면서 소개받는 거 있고 그치 뭐 다 이렇게 발 넓고 좋은 것도 있는데 너 상의 당한 것도 얘기해 어어 어. 뭐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서 뭐 안 좋은 추억을 꺼내 아 사귀는 뭐 내가 기가 얇아서 그렇게 된 거야 괜찮아 야 다 경험하는 거야 어, 되게, 어 궁금하다 수업? 어떤 사귀인지 아니 뭐 그런 거야 뭐, 나이 40 먹으면서 사귀 한 번 안 당해봤겠어요? 그럼 뭐 한 번씩은 당해보지 그러니까 사기라는 게 꼭 사기가 아니라 상처도 내고 남한테 솔직히 친구한테도 돈 빌렸다가 사람한테 빌린다고 어, 참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뭐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원히 못 받았을 때 아니 이게 있더라고요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빌려 나는 분명히 빌려줬는데 주위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까먹어서 안 주는 때 아 달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뭐 그런 분들이 좀 내 주변에는 이제 한두 명 있지. 나도 그래서 내가 빌렸었거든 좀 깜깜빡하다가. 형도 잘 까. 얼마 전에. 잘 까먹으세요? 어? 잘 까먹으시냐고요. 보통 난 빌려준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 알겠어. 내가 아, 진짜 빌려준 거를 기억 못 하냐고. 빌려준 것도 잘 빌려준 거를 형 저장. 둘 다 잘 이렇게 돈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야 빌려준 거를 까먹으면은 진짜 그거는 좀. 그럼 완전 땡큐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아. 깜빡했네. 이게 뭔데요? 테이크. 네. 이걸 생일이신 지금, 분이 계셔가지고. 이걸 지금 거네요? 근데 이거 어디, 어떻게 해? 이거 불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 밖으로 가지고 나가? 아, 들어와 달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아, 불러올까? 오늘 사실은 그 우리 이제 회사 매니저 동생이 오늘이 딱 생일이야. 그래가지고 나랑 매일 같이 다니는 동생인데 난 이 얘기를 아까 형이 방송 끝나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중간에 하는 거. 아, 왜냐면 또 생일인데 어쨌든 일을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 러브만? 하나만? 아, 러브 좋아. 아. 응? 잠깐만, 이거 뭐 어, 나이까지? 응. 그 뭔데? 아, 40? 뭐 4년 차로 갈게, 4년 차. 4년 차. 아, 이렇게 또 40까지 보여요. 그래서 40 아니잖아. 자, 들어오면 어? 들어와, 혜준이? 이거 이 불 들어와야지. 잠깐만, 불 붙여야지. 아니, 이거 누가 어떻게 부르지? 신기하다. 잠깐 불 좀 붙일게요. 우리 다 같이 노래 한번 부탁드려요. 안 된대 안 된대. 안 들린다고? 난 되게 우리 되게 잘 들리는데. 어. 좀 있다. 응? 응? 불이 안 붙어. 아 이걸 진짜 방송 어? 중에 이렇게 형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아 또 어쨌든 아, 추억에 남길 바라며 부를까요? 내가요? 내가 해준 게 없다 보니 미안해서. 어떻게 불러? 혜준아! 이렇게 부르면 들어온다고? 어 잠깐만 누가 지금 누가 부르러 갔을걸? 카톡을 하고 있는데? 어, 잠깐 와봐봐. 카톡 저렇게 화면에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준님 생일 축하합니다. 와우. 어, 나 걸렸어. 하나 꺼졌다. 러브.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또 우리 또 H.O.T 때 공연 때 그리고 잭스키스 공연 때 또 함께 해줬던 동생이고. 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늘 생방을 통해서. 네. 아, 갑자기 저도 불러주셔가지고. 네. 긴장돼가지고. 아이고. 네. 아, 생일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애써서 너무 고마워. 이거 형들이 해줄 건 없고 이렇게 챙겨 먹어. 이벤트라도 해주고 싶었어. 아,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축하. 네, 혜준이. 훈훈하다. 아 진짜 그래. 참 좋아 좋은 사람이에요. 어 그럼 그러니까. 훌륭한 매니저고 조금 요즘에 아쉬워하더라고. 아 전참시 나가고 싶은데 미안하다. 아, 욕심 있어 예능 욕심 있어요? 아, 스타 되고 싶구나. 아 막 뭐, 카메라 욕심 있구나. 어 방송 잘하더라고. 아 잘해 센스가 있어가지고. 자 우리 오늘 한잔하고 본격적으로 본격이요? 지금 어. 지금 몇 시야? 거의 한 40분 됐는데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아? 아직 올라요. 살짝 올라요. 야 형이 이제 어우, 사람들 누가 소주 탔니? 어우 소원이가 탄 것 같은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술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형 방송도 이렇게 술까지 오게 됐네요. 그렇지. 아 근데 사실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술도 좋지만. 이렇게 술을 실제로 마시면서 방송을 하다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 평상시에 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아주 뻔한 맞아요. 얘기보다 조금 더 좀 진솔하고 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그렇지. 뭐 진솔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정말 가끔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출연자분들 갑자기 노래 좀 약간 흥에 취하셔서 정말 예정 없던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재미가 좀 쏠쏠한 것 같아. 맞아. 사실 유튜브의 매력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데 왜 이렇게 형식에 구애받으면서 지금 토크하는 거야? 왜?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런 것 같아? 자꾸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자꾸 술이 들어가. 야, 이거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사실 익숙한 환경은 아니니까 이게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약간 덜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어색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한 초반에 조금 마셔주고 그러면 이제 한 뒤에 한 시간 정도는 조금 편안하게 가거든. 원래 첫 회부터 이렇게 팬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라이브였어요? 맞아요. 계속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음식하면 같이 나눠 드리기도 하고 좀 소통하면서 하는데 오늘 진짜 많이 오셨어. 둘 또 두 분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또 제덕이 팬분들도 저희 뒤에 계시고. 우리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보면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싶으실 텐데. 아, 그렇지.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가 너무 이제 자리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 뭐 사업하지 않아? 사업이요? 늘상 손대죠. 그치? 손댈 때 그만해 이제 마이너스 손아. 손댈 때 얘기 좀 해줘. 네 형. 우리 PPL 좀 어떻게 해? 요즘에는 무슨 사업 하고 있어? 요새는 그냥 요식업 살짝 뭐 담가놓은 거 하나 있고 그다음 뭐 다른 것도 뭐 하나 있는데 그건 아직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서요. 그 싱가폴도 계속. 아 그거 말고요. 다른 걸로. 또 네. 준비하고 있구나. 네, 그거는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무한 도전에서 봤을 때 그거는 아직. 그게 얼마 전에 정리. 아 얼마 전에 정리구나. 맛있었는데 그거. 어디? 형 저기 나랑... 동대문에. 그게 형 그거기. 야미깐퐁이. 내가 형 처음에 대로 설해말. 거기. 거기가 했던 거잖아. 그거, 진짜 그거. 맛있었거든. 네, 그거예요. 왜? 나 빼고 둘이 언제 만난 거야? 이렇게 셋이 가지 않았어? 우리 셋이 갔어. 맞아. 수원이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뭐 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 수원이랑 나랑 되게 성격 비슷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팀 생활할 때도 왜 서로 약간 이렇게 크로스 되는 사람들 있잖아. 네 형. 나는 약간 너랑 나랑 겹치는 팀에 겹치는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형. 아니야 진짜 불러올게요.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지? 아니요. 토니 형이랑 겹치면 당연히 좋죠 형. 아니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둘이 같이 사업하면은 진짜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말했었고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 했었어. 토니 형이랑 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어. 단둘이? 응. 이태원 쪽에서. 그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지. 얘기 많이 했지. 그쵸, 뭐 사업적인 얘기 뭐. 엄청 얘기 많이 했어? 뭘 하고 있냐, 나는 뭘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뭐 그런 얘기부터 다른 얘기들 뭐 내가 볼 때는 수원이는 그 다른 사람도 말고 형이랑 같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마 편한 사람들이라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분들과? 물론 편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것도 그렇고 사업성이나 뭐 여러 아이템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도 근데 형도 편해요 형.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고. 그러면 잠깐만. 그럼 뭐예요? 아 트름 하는 거. 이렇게 하면 형 소리가 안 들어가요? 소리가 안 들어가. 소리는 참는 거지. 근데 입 모양이 보이니까. 그 2일까지 이제 수원이하고 같이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잭스키스 멤버들하고 이제 연관이 깊게. 그치. 난 솔직히 그저께도 이제 통화 같이 하면서 되게 또 내가 아는 분과 또 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희한하게 그날도 그랬고 그 다음날도 또 수원이랑 친한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보자고. 나 수원이를 연예인으로 말고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우리 회사에 영입을 해야 된다니까. 나는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렇게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았어? 전 뭐 여기 TN 쪽 일보시는 분이 저랑도 친하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 네, 같이 좀 보자. 저는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사님보다 위로 가게 해달라. 김재덕 씨 아래로 가는 건 싫다. 직책은 위로 달라.
뭐 이런 아, 이런 소스 좀 던졌어요 얘기. 아 그게 중요한 거구나. 네, 안 된대요. 이사님 위에가 뭐야? 대표이사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뭐 대표이사. 대표님 뭐 이렇게 이사님 되니까. 뭔데 상무 이사가 되는가? 뭐 이제 전무 상무 이사 뭐 이사가 이제 여러 직책이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나는 이제 내가 뭐 대표라고 생각은 안 해서 아, 대표님으로 오셔도 돼요. 아예 아닙니다. 제가 뭐 그만한 깜냥이 안 돼서. 아 진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형 우리 동네에서 염창동에서 TNS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한 7, 8년 됐나? 그때 비하면은 진짜 토니 형이 나는 뭐 그렇다 치고 형이 진짜 회사를 진짜 나는 엄청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아 형이 뭐 대표가 아니라 그러는데 대표로서 진짜 책임감 있게 진짜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형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워낙 갑자기 잘 챙겨주는 또 아 근데 진짜 책임이니까. 그때 진짜 힘들게 살았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때? 정말 잠 못 자고. 근데 뭐 확실히 추억해보면 형 오히려 또 그 또 힘든 게 또 아 그때가 행복했어. 또 재밌지 않았나 재밌어, 생각도 재밌어. 들고 또 재밌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확실히 뭔가 가지지 못했을 때 그걸 가지려고 막 이렇게 가는 길이 사실은 좀 즐겁고 막상 뭐 이렇게 딱 얻고 나면은 그치 또 허무함도 있지. 또 이렇게 공허함도 오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나나 수원이는 스타일이 계속 일을 만드는 거야.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나는 그래 진짜로 계속 뭔가 이렇게 이루었을 때 아 또 뭔가 또 새로운 거 계속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래야 계속 달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워커홀릭인 것 같아 진짜 형. 아 그렇게 된 거 수원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일단 지르고 보더라고. 아 아니 근데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만큼 또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전략을 들었을 때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뭐지 했는데 내가 나중에 맞다 그랬어. 이 전략이 맞다고. 차라리 뭔가 엎어지면 어떻게 됐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비슷한 거잖아. 일단 빚부터 만들어. 그러니까 빚부터 만들고 그걸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은 이제 사람이 그 에너지가 나오니까. 근데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 그치 리스크는 있지. 투자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좀. 근데 워낙 인맥이 많으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많고. 맞아. 그러니까 손이가 얘기를 안 해도 막. 뭐 먼저 뭐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형님. 형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줘야지. 근데 의외다 수원이가 좀 약간 무뚝뚝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인맥이 되게 많고 그런 거 보니까 나도 사실 조금 무뚝뚝할 줄 알았어. 나는 사실 집에 자는 거 한 6, 7시간 말고는 집에는 안 있어요. 눈 좀 바로 나가요. 넌 그건 되게 타고난 거다. 아니, 집에 있는 게 되게 답답해요 저는. 아, 네. 나도 그래. 그러니까 하루 물론 쉬면... 술 먹고 힘들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건 좋은데 그게 배 있고 눈 뜨면 뭐 운동하러 나가든 사람을 만나러 나가든 밥을 먹으러 나가든 나가서 나가면 또 누가 문자 오고 누가 전화 오고 하면서 이렇게 동선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집에 밖이 좋은 거야?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만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그럼 우리처럼 같이 살아봐 누군가 매일 만나. 또 이렇게 또 집에 있으면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서로 공간은 떨어져 있고 그래야지 또 가끔씩 볼 때 이게 또 애틋함이랑 좋은 감정이 더 있는 것 같아. 막상 집에 있으면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그것도 맞아. 형네 그 매니저분이 저희 집에 잠깐 계셨는데 집에 있을 땐 잘 얘기 안 하던데 저희 서로. 그게 이제 서로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막 각자 막 휴대폰 보고 각자 방에서 할 거야지 막상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잠깐 죄송한데 아까부터 계속 토크 주제를 주시는데 이 두 명 아니 좋아 근데 이 두 명이 안 보이는데 자꾸 토크 주제를 이 둘한테 주니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말씀해 주세요. 거울이라도 이렇게 해줄 걸. 토크 주제 뭐 그래도 뭐 인터뷰 하셨는데 토크 주제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터뷰했던 내용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데 내 질문이 아닌데 근데 아까 그 질문들이 약간 애매해서 얘기를 못했어요. 약간 좀 왜? 뭐야? 아니 그 형 술을 많이 마시는데 걱정되지 않느냐고. 아 제대로 뭐. 걱정 많이 했지. 지금은 사실은
지금도 당연히 걱정은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한두 번 이제 술이나 이제 건강을 챙겨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약간 뭐라 그럴까? 토니 형이 그게 이제 인생의 약간 낙이고 또 그냥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거를 뺏을 순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아 형 형 즐겁고 하고 싶어 해라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 한편으로는 항상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 근데 그거 다 알 거야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이제 건강 걱정하는 건 다 아니까 그치 간 수치 좀 내려왔어 요새? 어? 간 수치 모르겠어 요즘에 대화를 좀 안 나눠가지고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병원 한번 갔다 오려고 검사 좀 하고 그래야 돼 주기적으로 하세요? 피검사 정도는 하지 아 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요? 피검사 정도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보통은 나오니까 그쵸 그쵸 피는 아니 수원이는 진짜 건강검진도 잘 받고 이렇게 뭐 건강보조제 비타민 뭐 한약 이런 것도 엄청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런 건 나도 먹을 수밖에 없어 아니면 이제 확실히 힘들더라고 그쵸 무조건 챙겨 먹어야 돼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하잖아 제가. 운동 열심히 해 아, 또 복싱 거? 복싱해 어 복싱? 누구를 이렇게 때리려 그래 아 재밌어 복싱? 아 얼마 전에 라이센스 따가지고 어? 아, 진짜? 그러면 진짜로? 경기 뛰는 어떤 라이센스? 거? 아니 근데 이게 라이센스가 어디 있어?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만 아마추어? 아니 프로로서 할 수 있는 거지만 할 수 없지 그걸 뭐 어떻게 내가 내 무슨 지금 나이에 무슨 뭐 복싱을 어떻게 해 갑자기 또 해보고 싶지 않을까 한번? 막상 배우면 너 어느 날 갑자기 기사에서 보는 거 아니지? 격투대 출전 이제 뭐 근데 이게 막상 배우면 써보고 싶잖아 사실 이게 내 주먹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뭐 이렇게 배운 거 그러지 않나? 이제 보통 링에서는 스파링을 하겠지 그렇지 스파링을 하지 그리고 뭐 그냥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거를 뭐 써야겠다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어깨만 그래서 날 봐 안 배우니만 못하는 아니 어깨만 그런... 이렇게 어깨만 보고 착 피하나 이거?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연습하잖아 이런 거 눈 안 감는 거 어 그런 거 아니 줄넘기만 잘해요 줄넘기만 아니요 이게 저희 SNS에서 봤는데 이제 나중에 약간 스텝 잘 봤고 재밌어 그냥 약간 아웃사이더 복싱 아웃복싱 아웃복싱 스타일 약간 빠지면서 이렇게 하는 리치가 기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체력이 안 돼 아예 안 돼 이제는 그 그 강을 건넜어 이제는 이거는 그 20대 애들 이런 애들이랑 이게 체력이 진짜 아 그럼 우리가 20대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지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적당히 우리 이제 체력을 유지하는 거고 야 그래도 우리 체력 좋은 거야 우리 3시간 콘서트 한다는 거는 어? 체력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좀 도움 돼 그런 유산소 운동 하면 그러니까 확실히 도움, 어, 도움 오프닝 3곡 때리고 안 쓰러지세요? 어 잠깐 핑 도는데 저희는 입이 다 갈라지는데 어 우리 그거 알죠 형? 우리 콘서트 왔었어? 아, 같은 날 했어 우리가 아 맞다 맞아 이거 만약에 안 했으면 갔을 거예요. 이거 공감 확실하게 갈 걸? 연습 때는 그거 있더라. 앉았다 일어난 동작 할 때 진짜 다섯 명이 그런 곡소리는 다 나죠. 근데 연습 때 그래서 하다가 보면 잘 안 해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어 그래? 완전 FM을 잘 안 하죠. 나는 연습은 실전 같이 실전 연습 같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야지 형이 뭐 춤 파트니까. 어. 아, 그치. 그건 또 자존심이 또. 아, 근데 다들 앉았다 일어날 때 다들, 무릎아. 그러니까 무릎도 안 좋고 발목도 안 좋고 확실히 점점 관절이 확실히 안 좋아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좀 체력이 올라오더라. 확실히. 관절까지는 괜찮은데 좀 이렇게 약간 뭐 비보잉 동작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비슷한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진짜 너무 안 되더라고. 잘. 뭐 어려운 동작. 뭐 무릎 대고 뭐 이렇게 뭐 일어난다든지 그런 건 이 타이밍에 앉든 이 타이밍에 무릎을 돌리든 메모리만 했다가 실전에 써야 돼요. 우리 연골은 그러니까 일단 무릎 전처럼 못 쓰니까. 그래도 아직 좀 젊잖아. 맞아. 1-2년 차 무시하면 안 돼. 진짜 큰 거야. 큰 거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형. 나도 막 그러네. 날라다녔어. 아, 그래요? 신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형. 아니, 형 나는 순간 둘이 두 살 차이 난다고 생각을 못 했어. 왜? 그럼 뭐 친구야? 아니 나는 그냥 한 살 차이 난다고 형이랑 한 살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순간 생각을 나는 형이라 그러는데 되게 어색했어 나는 항상 이 둘을 좀 친구처럼 생각했거든 둘이 그렇게 하도 장난 잘 치고 그러니까. 되고 약간
맞아. 그래서 그거 알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항상 순이한테 버릇 없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 둘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형이었어요? 그럼 내가 예, 제 형인데 그러면 아, 예, 그러면. 아 근데 계속 재덕이 형, 재덕이 형 그래가지고 아 맞다 형이지, 그치 둘이 친구고. 그치. 근데 이제 친하면 나도 이제 나랑 세형이랑 또 형 많이 놀렸지. 아 정말 많이 놀렸지. 많이 놀렸지. 기억난다 세형이 잘 살고 있지. 세형이도 방송 엄청 많이 하고. 같이 하시죠. 네. 어 정수롭다 잠깐. 어 이제 혹시 올라오는데? 어 몇 병 마셨니? 뭐 했다 벌써 한 시간이 됐어요? 응? 그러게. 그냥 왜 술자리에서 시간 금방 가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나 좀 해보자. 소주. 우리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 90년대 활동하다가 이제 2000년대, 자 20년 후에 다시 재결합. 요즘 세대 애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진짜 달라진 것 같은 거. 우리 때랑 지금이랑 뭐가 있을까? 아 요즘 아이돌이랑 어. 우리 때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때 활동하던 시절이랑 지금 활동하는 거랑 우리 하고 있으니까 뭐 방송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지금은 뭐 이제 애들 그 아이돌 월드와이드 이제 너무 좀 그렇잖아. 어, 그렇지 글로벌한 글로벌하게 좀 그러니까 훨씬 더 약간 좀 그 연습 학생 기간이 기니까 요즘 친구들이 확실히 좀 더 이제 실력을 좀 더 갖춰서 나오는 느낌? 아 완벽도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어, 좀 완벽도가 그러니까 조금 뭐 자유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더 이제 뭐 예를 들면 칼군무라든지 체계적인 어 체계적인 뭔가가 좀 더 잡혀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춤도 춤은 확실히 예전이랑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난 와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죠. 어, 너무 네. 너무 그거 하는 게 힘들더라고. 어 이제는 되게 나는 춤을 잘 모르지만 되게 다양해졌더라. 맞아. 어 장르도 되게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이 박자 쪼개는 게 예전에는 원, 투 뭐 거의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박자 그냥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 박자 쪼개고 뭐 엇박자 타는 게 그런 것들이 진짜 힘들어. 근데 방송안무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가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포인트 안무랑 그런 거. 약간 딱 노래에 맞게, 가사에 맞게 딱딱딱 안무 짜는 거, 그런 것들. 그치, 미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사실 이렇게 맞추는 거 없잖아, 음악에 따라서 뭐 이렇게. 요즘에 형,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 없지 않아요? 팀, 아이돌 팀은 거의 없지 않아요? 나는 엔싱크 이후로 못 받은 것 같아. 언제? 쪽 엔싱크 엔싱크요? 엔싱크 98 98년도에 활동하던 우리보다 선배 아니에요? 어 아, 선배는 어 아니야 98년도 선배는 아니야. 어 언제 백스트리 보이스가 언제 쪽 엔싱크 백스트리 보이스야? 근데 엔싱크 이후로 못 본 것 같아. 뭔가 그런 뭔가 군무하는 어 군무하면서 아이돌 같은 팀은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팀이 안 나오는데 확실히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요즘 친구들이 글로벌적으로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 BTS나 뭐 이런 친구들. 신기해. 나는 사실 우리가 달라진 점도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요즘 느끼는 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아 몇,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2002년생이래. 월드컵생이네. 어. 그래서 아 이제 18. 어. 고등학생이시더라고. 근데 와 이제 고등학생이랑 그러니까 뭔가 가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때 데뷔했을 때 그런 선배들이 우리를 느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건 그런데 23년 차 갭은 거의 그래 우리도 없었어. 우리 윗 선배님으로 20년 차 이상이면은 거의 60몇 살인데 조용필 선생님 서른도 예 정도신데 같이 사실 활동을 하는 방송에서 뭐 만나거나 이런 일은 사실 없었잖아. 우리는 진짜 많아봤자 뭐 5년 차 선배님 정도. 어. 디스 아리에프. 어, 7년 차 선배님 정도였는데. 맞아. 되게 형 거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우리 바로 위 선배님들은. 어, 선배님이었고. 형 이러면서 이렇게 따랐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23년 차가 야. 아마 아버님이 한 7호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7호. 요즘 아이돌 팀 막내 정도면은 아버지가 또래더라고. 아, 또래요? 그래, 어머니는 우리 나이 또래. 어, 진짜. 아버님도 또래셔. 보통 약간 40살 이제 초반 중반 정도가 되시니까. 일찍 결혼하셔 가지고. 어, 일찍 결혼하셨네. 그리고 데뷔를 또 너무 일찍 하잖아. 16살 막 이렇게. 아. 데뷔를 하니까. 아. 너무 빠르다. 근데 신기하잖아. 사실은 이거 우리가 자 97년도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네, 우리보다 이제 애초에 선배님들 어쨌든 네. 뭐 6개월 정도 먼저. 전 데뷔했을 때 6개월 선배야? 내가 알기로는 6개월. 어 그거밖에 안 나. 8개월? 아 그럼 너희가 너희가 4월. 4월? 어 아, 맞네. 7개월, 6개월, 7개월이네. 아, 우리가 9월. 아 그래요? 어, 96년 9월. 아, 1년이 안 됐구나. 어. 그때는 왜 못? 그때는 좀 진짜 이렇게 되리라고 진짜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 그때는 약간 이제 그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약간 미묘한 그런 약간 신경전? 뭐 그런 신경전인가? 뭐 대기실에서 약간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 대기실에서... 아니 복도 같은 데서 이제 인사하고 그치. 그랬었지. 워낙 있어요. 따로 쓰니까. 형 그거 있잖아. SBS 그 3층 자리 기억나지? 확보하는지. 맨날 그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분들 그러니까. 생각 4시에 가가지고 그게 기다리시고 누구든 먼저 가방 던져놓으면 그러니까 인자니까요. 그 안쪽 자리 밖에 붙여놓는 거지. 먼저 왔습니다 이러고. 그 우리가 형 뭐 그런 게 없었잖아. 근데 서로 막 딱히 개인적으로 무슨... 만날 어떤 이런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너희들이 밖으로 잘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 나는 되게 활동적이었거든. 아 그때 당시에요? 대기실에만 있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밖에서도 사람들만 활동 끝나고 밖에서도. 근데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랑 많이 안 만나는 느낌이었어. 너희 팀. 소속사에서 어땠어? 그 좀 약간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많이 놀았어. 우리는 스케줄 끝나면요 각자 차 끌고 나와서 어디에 뭐야 하면 거기다 차 세워놓고 거기서 어디 갈까 뭐 할까 아니면 매니저 차 타고 같이 움직이거나 여섯 명 다? 우리끼리 놀았어요. 우리는 진짜 우리끼리 많이 놀았어. 그래서 친한 연예인이 없었어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약간 쿨 형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랬지 초반에는 진짜 우리끼리만 놀았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아니면 우리 매니저들 뭐 이렇게만. 나는 사실 이제 다른 아이돌 팀들이랑도 같이 자주 보니까 신화는 진짜 숙소에서 내가 거의 뭐 그러니까 같은 회사였으니까 그치, 그치. 거의 매일 자고 애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막. 친화력이 좋아서 재원이 같은 경우는 또 나 좀 가리는 스타일이잖아. 저도 약간은 좀 그런 곳 좀 있어요. 약간은 그러니까. 그래서 술도 별로 안 좋아했지 그때는 지금만큼은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워낙에 이제 형은 또 이제 술 좋아하고 어릴 때 지금 오히려 지금 더 그때보다는 안 마시고 못 마시. 그러니까 그때 많이 마셨다 이제. 진짜. 그때 체력은 뭐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아 그때는 정말. 밤사이 밤새도 뭐. 이런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 안 믿을 거야. 안 취했어. 아 그치만. 아무리 마셔도. 술이 안 취해. 내 기억으로는 잠 안 자고 방송국 생방송 리허설하고 가가지고 맞아요. 그때 그런 거 많았어. 그때는 그런 그렇지. 거 있었지. 그리고 드라이하고 의자에서 자다가 맞아. 일어나서 카메라 하고 자고 근데 체력이 됐잖아 그때. 아니 그때는 스케줄을 하루에 뭐 7, 8개씩 했는데 그때 스케줄 진짜 제일 많았을 때 막 12개 했을걸 그제? 근데 그렇게 많이 하고 지방에서 올라와 뱀 타고 올라와서 그리고 또 술 먹고 그리고 형 너무 피곤한데 집에 딱 내려주면 막 개운하고 막 정신이 갑자기 정신이 막 떠지고 막 술 생각 아까 12개 했는데 차 배내내에서는 막 이렇게 기절해 있고 너무 피곤해 집에 가면 잘 거야 하고 집 앞에 딱 내려줬는데 내리는 순간 공기가 너무 맑고 막 머리가 맑아지고 아 그래서 그렇지 와 나는 녹초가 됐는데 아 그래도 스케줄이 끝나면 항상 두 가지가 생각났던 것 같아 술 아니면 스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에너지가 있었지.
그래서 술을 같이 누구랑 마시던 아니면 정말 PC방을 PC방에서 게임을 하든 게임을 하든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다음날 뭐 스케줄 있다 그러면 사실 아이, 술은 마실 수 있는데 잠은 8시간 이하로 자면 되게 컨디션이 힘들더라고. 건강 딱 에너지 딱 보충해가지고 또 이렇게 쏟아야 되는 것 같아. 그래 운동해야 돼. 운동도 하고 소주는 괜찮아요? 응. 와 이 템포로 야 맥주 가져올게. 형 그때 우리 마지막으로 술 마실 때 무슨 얘기 했죠? 나 기억나는 거는 형이 뭐 그 야 우리 나중에 뭐 펜션 쪽으로 조금 뭐 일해보자 이래가지고 책 권해줘가지고 읽었던 기억밖에 안 나거든. 아 맞아. 너가 요즘에 인테리어 재밌어 한다 그래가지고 그 펜션 하셔서 성공하신 분의 성공기 책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라고 재밌으니까. 맞아요? 약간 나도 요즘에 관심이 생기더라고. 인테리어? 어, 약간 나는 솔직히 인테리어 쪽은 모르겠고 그냥 숙박업 이런 거에 좀. 아 근데 형 예전에 형 약간 꿈 중에 하나가 호텔 짓는 게. 아 그건 정말 이번 생에는 못 이룰 것 같은 꿈이지만. 일단 에어비앤비 좀 시작을 해봐. 그러니까 사실 호텔이 꿈이었던 이유는 막 그런 거창한 게 좋았던 게 아니라 내가 방을 하나 갖고서 거기 살고 싶었어. 룸서비스? 어 진짜 어. 그냥 그 아, 치워주시고 룸서비스 먹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 그게 진짜 룸서비스 해주고 이제 방 청소해주고 이런 게 진짜 편할 것 같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막 친한 사람들 그냥 자라 그러고 호텔형 오피스텔에 살면 되겠다. 형 그러면 형이 월세를 좀만 많이 세게 내시면 돼요. 요새 많이 세게 내면 요새 그런 거 있지. 해주는 데 있잖아. 호텔형 어, 발렛 해주고 아파트 주상복합 같은데 발렛 해주고 뭐 호텔식 조식 나오고 아 진짜로? 하우스키핑 해주고 방 치워주고. 근데 좀 많이 세죠 월세가. 그치. 네. 아 그러면 좀 근데 사실 호텔에서 무리수로 드는 투자보단 월세를 조금 많이 세게 내서 좀 느껴보다가 아 그러니까 호텔 같은 건 이제 판타지였지. 그리고 사실 포기했지 30대 한 중반에. 이거는 좀 올 생에는 힘들겠다.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안 들을래 미안한 얘기. 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 어쨌든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너무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 뭐 우리가 되게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그때 20년 전에 활동했던 걸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시대에서 이렇게 다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나는 이게 나는 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 아직까지 활동을 어, 그치, 하고 그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후배들도 진짜 그렇게 만나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오래 활동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20년을 이렇게. 근데 솔직히 야, 우리 처음에는 그런 생각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봤잖아. 사실 그렇게까지 멀리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진 않았죠. 그치? 그 당시에는 어. 그니까 뭐 그니까 우리도 그때 당시에 뭐 사실 나는 내 같은 경우는 뭐 해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그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사실 해체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제 뭐 못했죠. 이제 불현듯 찾아온 거지 나도 모르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사실 뭐 멘붕이었지. 내가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될지 진짜 전혀 모르겠는 거지. 길을 딱 잃어버렸었으니까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었어. 되게 좀 방황했는데 그때 수원이랑 학교 다니면서 좀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구나. 어떤 학교? 우리 대학교. 수원이 대학교. 수원이 와 연기 보면 연극영화과 출신. 어 그래? 어 야 나는 연극영화과입니다. 어? 연극영화과예요. 앞으로 좀 그쪽으로 계속. 연영과입니다. 요즘에 되게
이렇게 방송국 분들 만나면 얘기하거든. 참 그 명대사는 진짜 아까운 그걸 좀 더 이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제 얘기를요? 아직도? 난 지금도 이제 누구한테 아니요, 괜찮아요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 바로 이건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연영과의 안 좋은 예죠 제가. 어? 수업을 건성건성 들은 예죠. 아니 나도 뭐 학교 다니면서 연기를 배우는 거는 어렵더라고. 어 여기 무슨 포장마차에 뭐가 많은. 어 여기 진짜 리얼하거든. 그러니까 목이 뭐 쓴 알파리 같은 게 생각보다 많네요. 되게 많네. 네. 네. 날씨가 이제 조금씩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음식들 냄새 나고 그래가지고. 뭐 같이 그냥 이제 어울리면 될 것 같아. 점점 많아지겠네. 이제 따뜻해질수록. 확실히 전구가 있으니까 이 벌레가 많이 꼬이네. 벌레가 음식 때문에 꼬이지 않을까? 응? 음식 때문에 벌레 꼬이는 거 아닐까? 보통 그렇지 뭐. 그렇죠. 그럼 전구 때문에 그 무슨 발성이야? 모기. 모기 때문에 당연히 모이지. 모기가 아니잖아, 날파리잖아. 모기도 있고 날파리도 있어, 다 있어. 그래.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그래서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어. 뭐요? 어쨌든 또 우리는 몰라, 그런 생각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내려가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몰라, 그런 생각 안 해봤을 때 이제 뭐 나는 생각은 들더라고. 항상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땐 짠을 해야죠. 일단 짠을 하면서 생각을. 어? 아니 물론 이렇게 해서 50대까지 뭐 해서 진짜 사랑받으면서 하면 뭐 아유 그거는 뭐 최고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내려가봐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별로 없는데. 내려도 가봤고 지금도 뭐 올라갔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뭐 어릴 때는 좀 못 느꼈지만 사실은 되게 파도를 많이 다들 아마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 진짜 최정상도 해봤고 또 엄청 바닥도 가봤고 이게 폭이 엄청 크잖아요 다들. 난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있지 당연히. 근데 이런 경험들이 난 좋은 경험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상황에든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그에 맞게 착착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뭐 이런 걸 느껴본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챙겨주고 뭐 하는 마음들이 더 생기지 않아요? 그치. 뭔가 조금 뭐 이렇게 이쪽에서 뭐 워낙 한 자리만 계속 오래 이렇게 좋은 자리에만 있고 막 이렇게 인기만 계속 많은 분들과는 좀 다르게 물론 그분들도의 뭐 물론 챙겨주고 이런 거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기복을 많이 느껴본 사람들이 주변 소중한 것들도 많이 알고 팬들의 소중함도 많이 알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더 내 사람처럼 더 잘 챙기고. 맞아. 그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가. 나는 항상 이제 내가 내 주변 내 사람들 먼저 챙기자는 어떤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래, 소원 잘 챙겨야지. 너 얼마나 챙겨주니? 느낄 수 있게 챙기라고. 며칠 안 남았어, 기다려. 느끼라고. 느낄 수 있게 챙겨줄게. 알았어. 뭔데? 뭐 몰라요. 몰라. 자꾸 뭔가 선물 서프라이즈를 뭘 해줄지 모르겠는데 자꾸 뭘 챙겨준대요. 야, 수원이가 말이야?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형님. 아, 수원이 인생에 필요한 거 이제. 수원이 인생에 필요한 거를 챙겨 준다고? 인생에 필요한 걸? 뭐 인생이 뭐 인생까지가 그게? 아니, 얘기해 뭐. 아니, 편하면. 뭘 얘기를 해. 왜 방송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자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네요. 뭐 여자친구 뭐 이런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재원이 많이 갔네. 아유 쏘리. 그냥 뭐. 근데 나는 모르겠어. 뭐 상대방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름 부족하진 부족한데 어쨌든 소원이나 뭐 토니 형 같은 경우는 내 나름 마음적으로나마 마음속에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 살고 있긴 한데 또 뭐 때로는 또 섭섭할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참 나는 솔직히 오늘 되게 밝은 분위기를 생각했거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두워지나요? 아니
이게 왜 그럴까? 아니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작품 뭔가 딥해지나? 옛날 우리들끼리의 그런 네. 것 때문인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나는 형이랑 술 많이 마셔봤지만 솔직히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좀 깊은 얘기, 진지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약간 한 톤 올려요? 지금 뭐야? 아니 너무 레야 레야? 계속 이렇게 솔 올라야 되나? 아니 계속 꺼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아니야. 그걸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매일 왜 그런지 궁금했던 거지. 매일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오히려 이렇게 둘은 두 분은 우리 술자리를 많이 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즐거운 얘기보다는 얘기하다 보면 좀 더 딥해지는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방송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톤업이 됐을 것 같은데. 아, 그치. 아니, 다른 게스트분들이 나오면 약간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조금 뭐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좀 편하게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그럴 땐 대본에 충실하죠. 그럴 땐 댓글을. 그럴 땐 짠이지. 아이고. 짠하면서 댓글을. 노래 안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봐. 오늘 되게 진지한 방송이네요. 아, 그 중에 그나마 좀 진지한 방송이구나 오늘이. 근데 우리 방송 하는 거 보셨죠? 응. 어땠어요? 진지하던데? 응? 아 진지한 분만 봤나? 이게 풀로 본 게 아니어가지고 클립으로 봐서. 네. 첫 회 했었던 방송은 그렇게 진지했던 느낌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첫 회가 강타형이야? 네? 첫 회가 강타형이야? 강타. 아 아니 그 방송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우리 무한도전. 아. 그게 왜? 아 어떻게 봤는지 그냥 궁금해서. 아 너 아. 갑자기 그게 H.O.T. 아, 나 이런 방송 얘기한 줄 알았어. 아니요. 아 이렇게 봤지. 응. 완전 챙겨 봤지. 그때 막 팬들이랑 전화 통화하고. 그때 정말 짠했지. 어떻게 봤어? 그때 그 뭐냐 마지막 그 무한도전 마지막 공연할 때 우리 갔었는데. 어? 아 그때 왔었잖아. 뭐야? 아, 대기실 갔잖아요. 아 맞네 맞네. 공연장에서 할 때요. 그래요. 저기 뭐 벌써 작년이구나. 그때 스케줄을 하고 오신. 거였어요?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 아무튼 뭐 하고 네. 갔었던 것 같은데. 하, 제더위가 그거 탁 너희도 할 때 되게 되게 막 뭔가 부러우면서도 막 그 그렇지 어 그 짠한 그게 있었는데 우리끼리 형, 그런 얘기 많이 했었지. 형들도 똑같았어요. 좋았어요. 그런 느낌들은 다 그치 약간 그 비슷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런 느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막 서로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낯설고 어색하면서 막 기분도 좋고. 그래 아까 소셜 보니까 G.O.D도 이렇게 공연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 근데 어쨌든 먼저 이렇게 그 자기 방송을 했었으니까 완전체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방송을 보니까 좀 많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좀 되게 사실 우리끼리 만났을 때 대화의 거의 70, 80%가 제키 얘기였지. 그랬지. 어, 맞아. 진짜 너무나 봤냐 막 이걸로. 너무 좋지 않냐. 많이 부러웠지 그때 되게. 근데 우리도 형 H.O.T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약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알고 있었잖아. 뭐 알고는 있었지. 형 사실은 이게 약간 비하인드인데 원래 같이 뭉치고 같이 막 하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어. 그러니까 뭐 맞아. 예전에 무한도전에. 맞아. 이쪽 섭외하고 이쪽 섭외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방송을 나오고 막 이런 정확한 작업들을. 건 아니지만 어 나도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니지만 그렇게 듣기는 했어. 이제 약간 토토가 마지막 시리즈로 맞아. 이제 H.O.T 잭스키스 합동 콘서트를 계획했었다고는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획안 중에 뭐 하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분리해서 한 걸 수도 있겠지.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같이 이렇게 근데 나는 그랬으면 되게
더 그것도 더 임팩트가 좀 더 있었을 것 같고 재밌었지. 따로따로 한 것도 되게 좀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 아니 사실 무한도전 자체가 기획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스토리를 잘 이렇게 진짜 만들어 준 거에 대한 확실히 같이 했으면 고마움도 되게 어, 같이 아, 어땠을까? 아니 되게 아, 와 어땠을까 진짜? 같이 했어도 더 그때도 막 견제하고 그랬을까요? 아 설마 살짝 신경을 쓰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요. 나는 왠지 방송 스타일상 뭐 콜라보 같은 걸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무대를 다 따로 할 수는 없잖아. 같이 같은 무대를 한번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되게 되게 의미 있지 않나. 11명이서 11명이서 노래를 불렀다면 그거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 네, 작가가 많이 고생했지 그때. 아, 그치. 아. 맞아. 재밌었어. 재롱 많이 했어. 근데 형이 그때 많이 또 응원해줬지, 제키. 아휴. 재결합에, 그러니까 나를 많이 응원해줬지. 아, 무조건 잘 돼야 되니까. 형이 진짜 그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형이... 형 잘 되셔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됐어. 어쨌든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누군가는 치고 나가야지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근데 또 너무 보존들이 또 잘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짜 보존? 진짜 나 방송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었다. 그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변한 게 진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진짜 깜짝 놀랐어. 우리 약간 그것 때문에 자극 받았어. 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면 진짜 이거 우리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되는데 약간 그게 생기더라고. 야, 그게 나는 뭐 형들 봤을 때도 되게 뭐 그런 생각인가 뭐 내가 어릴 때 봤던 그대로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우리 어릴 때부터 약간 그 라이벌 구도가 그 약간씩 조금씩 확실히 자극해서 있지. 연습 많이 한 것 같아. 나도 이제 막 어쨌든 춤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연습했던 멤버로서 이제 H.O.T 중에 이제 뭐 우유경 보면서 아 내가 저 형보다는 잘 쳐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연습 막 밤새면서 하고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거 그게 견제 아니면 승부욕 같은 거지. 그거 봤어요? 재진이 형이 도발한 거? 그거 H.O.T 보고 나와? 우리가 다음 미팅 때. 근데 많이 웃었어. 왜요? 너무 좋아서. 재밌었잖아. 우혁이 형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네, 기분 나빠하지 않았고. 근데 약간 느낌이 어쨌든 너희들 덕분에 우리 혼자가 된 거잖아. 거론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지. 그것 때문에 우리끼리 또 얘기를 한 거니까. 야 봤냐? 너무 좋지 않았냐? 너무 재밌었어. 다도 H.O.T. 우리는 되게 그 당시에는 고마운 상황이었지. 우리 얘기를 꺼내줬다는 것 자체가 맞아 재진이 형 무슨 자신감으로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진이 형 캐릭터가 그때 많이 살았었죠.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나? 아 그 둘을 좀 어떻게 한번 만나게 하는 거 진짜 배틀 붙어보면 안 되냐고. 되게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 아니 그치 근데 재밌지 않았을까. 아 이쯤에서 나는 잠깐 메이크업 좀 고치고 올게. 아니 네 형. 혹시 먼저 갈 거면 얘기해줘. 아니요 다녀오세요. 아 괜찮아. 네. 형 간 김에 이거 라이브 좀 한번 볼게요. 네. 잠깐만. 제가 볼게요. 잠깐만. 아 메이크업 고치고 올게요. 많이 지금. 괜찮아? 너 많이 안 먹었어? 살짝 취하는데. 핫제 콜라보 고고. 콜라보 해야 되는데 우리 막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콜라보 진짜 하면은 우리랑 H.O.T랑 G.O.D랑 신화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연하면은 와 공연이요? 네, 맞아요. 좋겠다 진짜. 하고 또 얼마나 서로 또 자극 받을까.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잘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 그냥 저희끼리도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가끔씩 하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딱 돼서 하면 참 좋은데. 맞아. 덕이 오빠 뒤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아유 참 부끄러워서. 네. 팬사인회 또 해달래. 제이워크 또 팬사인회. 아 우리 같이 했었나? 아닌데? 따로따로 했었구나. 응. 아 예, 작년에 같이 했나? 아 뭐지? 이제 뭐 다가오는 거는 이제 제키로서는 이제 뭐 지원이 형 솔로? 아 곧, 솔로 곧 나올 계획이고. 네. 그러면서 지금 동시에 이제 제키도 준비하고 또 녹음하고 이제. 아 그러면은 앨범 발표하는 앨범 공연도 이제 공연까지 아직 뭐 물론 아직 날짜는 나온 건 아니겠는데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앨범에 집중하고 있어. 아. 녹음 위주. 그러면은 지금 언제쯤 그러면 또 나? 한 대여섯 곡 녹음했나? 다섯 곡 여섯 곡? 뭐 곡 녹음한 건 몇 곡 있는데 사실 시기는 사실 그건 아직 정확하게 픽스된 게 없어. 아.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여름이든 가을이든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기현이 형 나오고 또 누구 나오고 이런 순번들이 있어서 그냥 계속 녹음만 하고 작업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H.O.T는 공연만 하고 저희도 신곡이 공연, 안 나와. 공연까지는 했는데 이제 뭐 아쉬워가지고. 예, 앨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서로 얘기는 하는데 진짜 좋은 곡 있으면은 뭐 이렇게 좀 앨범 음원이나 좀 내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소속사 다 다르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뭔가 실행을 아직은 네,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치 누가 하나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데. 아마 또 팬들은 또 음원도 많이 기대하고 또. 그러니까. 그럼 또 공연 계획도 또 공연은 있고? 그 올해 이제 또 한다고 이제 작년에 공연 이제 저희 끝날 때 이제 2019년에 다시 이제 보자 이렇게 저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공연을 하려고 이제 좀 이제 계획은 이제 잡혀 있는. 네. 좋다. 아직 뭐 정확한 날짜나 그런 거는 뭐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니 작년에 우리 콘서트 날짜가 겹쳐서. 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나도 이제 응원해주러 가고 싶고 싶었고 토니 형도 우리 예전에 콘서트 할 때 응원하러 왔었고 또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그래가지고 와 13일 14일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아, 좀 신기했어요. 같은 한편... 날에 하냐? 참. 좀 달랐으면 저도 한번 진짜 가서 좀 공연 구경해보고 싶은데. 아 나도 진짜. 근데 저는 그 공연한 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좀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멋있던데? 저기 그 오프닝이랑 이런 게. 아 우리. 우리 아니, 뭐 전체적으로 다 멋있었는데. 우리 오프닝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다 멋있었는데. 아, 오프닝에 큐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 네, 그거 되게 멋있었고. 오프닝에 모든 걸 많이 쏟았어. 공연도 되게 멋있었고 오프닝 에이. 특히 아 진짜 와 이거 대박이다. 아 봤구나. 봤어. 아유. 형님 시원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네? 시원하다니요. 메이크업을 붙이고 왔는데. 수정 잘 보셨어요 형님? 그때 몰라? 아이돌은 우리는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네. 미안해.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왜요? 지금 보니까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잘못 돌아가다니. 왜? 우리가 어쨌든 좀 솔직한 토크 하려고 좀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하면 좀 너무 아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지금 솔직히 그런 것 같아. 나도 뭔가 질문을 하려다가 다 친하다 보니까 아는 대답이라? 아는 대답도 많고 거기다가 조금 또 예민할 수 있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형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커트를 하고 있구나 형. 어?
자체 해야지. 컨트롤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방송 게스트지만 또 동생들이니까 해야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질문을 그냥 아예. 근데 갑자기 받는 거예요? 받아보는 건 어떨까? 좋죠. 나는 지금 확신을 느꼈어. 내가 딱 한 시간 지금 넘게 뭘 물어보면 재밌을까 하는데 뭔가가 걸리는 게 많아. 형 마음속에. 아, 이건 건들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 원래 술 마시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성 얘기와 어떤 좀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뭐 사실 서로는 대부분 알고 있고. 아 그래요? 많이 아세요? 어? 그런 얘기는 잘 안 해? 제동이 형이랑? 뭐 있어야지. 옛날에는 뭐 했던 건데 요새는 뭐 누굴 만나거나 누굴 뭐 해도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여자에 대한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 얘기하는데 형 나 몇 년 됐죠 형? 여자친구? 오래됐지. 나도 한 거의 3년 넘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얘기에 대해서는 뭔가가 좀 애매한 거지. 형은 훨씬 더 오래됐잖아. 한 5년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됐는데 안 세워봐가지고.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같은 기회 없어요. 네, 오늘 하셔야 돼요. 이 네 명한테 진짜 궁금한 거. 왜냐면 알고 있어. 그래서 뭔가 거짓으로 답하기가 어려워. 방송 멘트나 이런 걸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절대 거짓말은 안 하죠. 질문 하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가장 선물하고 싶은 건 뭔가요? 뭐 이런 선물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서로에게 선물은 안 하고 성훈 오빠, 제덕 오빠 요즘 어떤 노래 즐겨 들어요? 요즘 우리 이제 곡 녹음하는 거. 제덕이 형이 곡을 세 곡이나 썼는데. 아, 곡 썼어? 네. 대박이다. 한 세 곡 정도 썼는데 하나 하고. 하고 하나 이제 해야 되고. 근데 뭐 물론 여기 우리 총괄 프로듀서님의 승인을 거쳐가야 돼서 우선 녹음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시곡이네? 제이워크 아니면 잭스키스? 잭키요. 아, 잭키. 좋다. 세 곡이면 거의 메인 프로듀스. 근데 어찌됐든 녹음을 해놓고 안 좋으면 안 실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 좋지 않아도 구성상 뭐 너무 겹치는 게 있으면 안 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네. 본인들이 판단하겠지. 근데 자꾸 만약에 여기 못 실린다면 자꾸 제이워크로 갖고 올 거래요. 나는 잭키 때문에 쓴 노래는 일로 갖고 오지 말아라. 한 소절 스포해 달래. 한 소절 스포해 주세요. 노래. 한 소절 스포. 스포? 스포. 수원이가 A 불렀는데. 나 노래가 기억이 안 나요. 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아 지금 녹음을 했구나 벌써. 어떻게 형 이럴 수 있어요? 아 연습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녹음 때는 오히려 녹음 때만 딱 멜로디 기억하고. 원래 녹음실 들어가면. 되게 디렉팅하는 분의 말을 존댓말하면서 되게 동생이라도 깍듯이 하는데 자기 곡이라고 자기가 콘솔박스 이거 토크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자기가 자꾸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해야지 내가 프로듀서인데. 근데 이미 공동 작곡이라 다른 작곡가 분이 앞에서 디렉을 보고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뒤에서 그냥 경청만 하고 있다가 뭔가가 아쉬운 걸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게 별로 같이 해야지. 얻었지 않았어? 아니, 꼴 같지 않았어요. 아, 그 말을 하고 싶었구나. 네. 아니 저기 꼴이요? 네. 그게 약간 꼴 같지 않았어요. 꼴 같지 않았어.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끼리 녹음할 때는 그런 거 있지. 디렉터가 디렉팅을 해주는데 또 약간 노래 부르는 입장에서도 또 야, 이거는 또 이렇게 좀 부르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이제. 아니 그거지 형. 예를 들면 그러면 잘하는 선수가 감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수도 의견을 낼 수는 있잖아. 감독님 이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얘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선수한테 이제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꼴값지 않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선 벤치 가겠네. 어? 아니, 파트 줄어들잖아 이러면은 신임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잖아. 누구예요? 수원이. 아니 제덕이 형이 이 머릿속에 있는 걸 표출을 이 디렉하는 형이 더 잘하는데 자기가 자꾸 간섭을 하면서 자기가 막 뭔가 표현하는 게 나한테는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재진이 형은 또 토크 누르지 말라 그래. 야, 너 하지 마. 누르지 마. 아, 보통 근데 서로 좀 익숙해져야지. 보통 디렉 볼 때는 지원 형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 재덕이 형이 막 나서서 하니까 뭐 그냥 그랬어요. 각자 곡 만든. 내가 멜로디를 썼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생각하는 그 곡의 방향이 있는데 어쨌든 그치. 같이 이제 편곡 작업하고 했던 친구가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 친구한테도 얘기하지만 이제 잘 전달이 안 됐을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소년한테 얘기했는데 뭔가 뭐 그러니까 그때도 약간 불만 약간 그런 게 느껴졌는데. 와. 근데 형 진짜 세 곡 쓰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둘이 근데 왜 친한 거야? 그냥 세월의 힘이죠, 형. 아, 그러니까 약간 형제 같은 거야. 정이지 뭐. 현실 형제. 근데 뭐 사실 뭐 이제 쓴 곡은 더 많긴 한데 더 놀랄 곡들이 있을 거야, 소원아. 쓴 곡은 계속 쓰는 것 같아. 자꾸 써. 아, 근데 세 곡 쓰는 게 쉽지 않잖아. 아, 지금. 예. 지금 한 대여섯 곡 쓰는 것 같은데. 자꾸 녹음을 하지. 컨펌 안 떨어지는데. 아, 가이드 보컬을 너가 하는구나. 아니야, 이제 우리 YG에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야, 컨펌 떨어졌으니까 녹음하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녹음해. 야, 진짜로 다 위에 최고 프로듀서의 컨펌을 받고 녹음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어쨌든 곡 쓰는 게 뭐 좀 재밌는 거지 뭐. 그럼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렇게 뭐. 약간 뭔가. 폐쇄적이고 갇혀서 뭐 하는 걸 좋아하나 봐. 네가 집에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계속 떠오르지. 아, 그럼 형 세 곡 쓰는 거 몰랐던 거야? 여행 다니고. 전혀 몰랐어. 나 작업은 이제 작업실 가서. 아, 작업실 가서 하니까 이제. 아, 트랙 써 주는 친구는 또 따로 있고 그 친구랑 같이 뭐 이렇게 뭐 악기 이렇게 골라서 같이 하고. 뭐 음악을 하고 싶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세 곡까지 그렇지 쉽지 않잖아. 아우, 쉽지 최고 프로듀서 분이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야 아주 그냥. 아 몰랐어? 저기 나는 좀 술 좀 먹을 테니까. 수원이는 아 난 모르겠어 형님. 아 아니 형 예전에도 곡 써서 한번 들려준 적 있는데 유독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사실 뭔가 알았어. 네 곡을 뭐 하고 하는 건 제가 사실 하니까. A 플러스도 노래가 좋대요. 그거 아 너무 오래전 노래라. 나쁘지 않지. 근데 또 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되게 부드럽구나. 곡 작업 되게 많이 했잖아. 곡은 옛날에 이제 H.O.T 할 때는 뭐 다 자작곡 다 했으니까. 아니 정말 이렇게 궁금한 게 없어? 와 진짜로 뭔가 대답해 줄 만한 질문이 없어요? 아니 질문이 없어 거의. 아 좀 센 질문을 아. 원하는 거야? 아 장르가 뭐니? 아 장르가? 우리 녹음한 곡들?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거 갖고 지원이 형이랑 많은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장르냐? 두 곡이 똑같은 장르 아니냐? 리듬이냐 그 뭐 발라드냐? 그래서 그 곡은 편곡 따로 맡겼고 둘 다 발라드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고 이제 따로 이제 너무 편곡을 맡겼고 이제 좀 미디움 댄스. 스타일인가? 한국은 약간 발라드. 제도이가 성향상 약간 막 빠른 노래 좋아할 것 같아. 빠른 건 아니에요. 빠른 것도 그 댄스곡 약간 EDM 같 EDM 스타일 노래도. 옛날 서든리 같은 그런. EDM이요? EDM이 있었어요? 그거 EDM이야. 빠른 노래가 EDM. 딱딱딱딱 그거 아니에요? 아 그게 EDM. 미안한데 장르 정리는 저희 따로 하시고요. 네. 자 시청자 질문들이 조금 들어와서 물어볼게요. 네. 아 이거 질문 와 예민하면서 되게 재밌다. 네. 아 이거 첫 질문 되게 좀 괜찮아. 제2의 H.O.T. 제키라고 생각되는 그룹이 있다면. 하, 이거 예민한 질문이거든. 근데 사실 뭐 그걸 뭐 글로벌이라고 기준하기도 사실 애매하고 제가 떠오르는 그룹들은 뭐 엑소도 있고 뭐 빅뱅도 있고 뭐 BTS도 있고 뭐 원아원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많지. 우리 바로 이었던 그룹이 약간 동방신기잖아. 그치 동방신기가 그치, 그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대성에는 더블S가 있었고 내가 그때 약간 있지 않았었나? 나는 이런 질문할 때 그 생각 들더라고. 아,
결국엔 20년 후에 봅시다. 응? 지금은 누구나 다 누가 더 잘 나가느냐에 대해서 참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궁금하긴 하다. 20년 뒤에 과연 지금의 팀이 어떻게 돼 있을지. 그치.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 또 많은 파도와 힘든 일을 겪으면서 20년 후에 컴백을 할지 있어. 근데 딱 지금 떠오르는 그룹? 얘네 진짜 롱런한다. 지금은 이제 뭐 그래도 지금 우리 때는 거의 형 신화 말고는 좀 빨리 해체했잖아요. 해체했던 부분이 있잖아. 좀 횟수가 되게 짧았잖아. 뭐 3, 4년 정도. 아 우리? 우리 때. 아 그렇지 우리 때는 다 지금은 막 같이 지금 10년 넘게 하는 그룹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네. 네 그래서 뭐 되게 그렇게 하면 되게 사실은 한 번씩 고비들이 오는데 팀들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길어서 그런가? 계약 기간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7년이 우리 때는 4년 아니면 5년. 우리는 이제 5년. 5년. 우리 때는 5년이었고. 우리는 계약을 안 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요? 계약 안 했었어요? 아 계약서가 없었어 우리. 이거 굉장히 특이한. 오 진짜. 회사만의 좀 스타일. 나 처음 알았어. 우리 회사만의 스타일이요. 같이 하고 싶으면 같이 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그럼 활동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네? 그치.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누구 한 명이. 근데 뭐 사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그 각자 각 팀에서 이거 우리 노렸으면 좋겠다 라는 곡이 어떤 곡이 있는지. 서로? 서로. 와 나는 탐난다. 아 우리는 몰라. 내가 우리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탐내는 곡이 있었지. 왠지 재석이 형이 전사위회를 되게 좋아하는. 그죠 그죠. 나는 만약에 H.O.T는 전사위회, JTL은 어베르데이. 아 탐나. 탐나는 곡이야. 데뷔곡들을 좋아했네. 수원이는? 나는 약간 좀 미디움의 약간 밝은 노래 좋은 것 같아. 뭐 캔디나 빛 스타일의 노래. 우리 노래 중에 뭐 커플 예감 이런 느낌들의 노래들. 나는 제이워크는 무조건 서든니. 서든니고 진짜 서든니는 내가 진짜 CD 사서 내가 진짜 들었다 그랬잖아. 그래요. 서든니 진짜 너무 좋아. 난 커플 제일 좋아. 제일 좋아하잖아 커플. 그러니까 팀으로는 우리도 커플을 들으면서 아 노래 너무 좋다. 그럼 우리 노래방 가면은 커플 부르고.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었어. 아직도 이제 진짜 20년도 훨씬 넘었는데도. 아이 곡들 좋았어. 형 죄송한데 이거 안 들어가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소리 나지? 이거? 상관없어. 노이즈 있는 거야? 노이즈 있는. 하울 있나? 네 노이즈 있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아. 내가 줄일 수 있어 저거. 만질 수 있어. 아 좀 볼륨이 올라가 있었구나. 이게 이거 이거 다룰 줄 아세요? 별 문제 없었죠? 이게 이거 같다. 됐지? 야 소리 안 난다. 야 요거 재밌다. 지금 데뷔한다면 들어가 보고 싶은 팀. 뭐 실력과 능력을 일단 다 떠나서 아 저 팀으로 활동한다면 좋겠다. 설마 뭐 트와이스 이런 건 아니야? 나 블랙핑크. 나는 블랙핑크 누구 자리로? 아니 자리가 아니라 그냥 팀이면 돼. 그러니까 뭐 이제 홀점으로 다시 태어난다면은 아, 혼성 그룹으로 아니 혼성 그룹 말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아 여자로 태어나서 다시 이제 다른 성으로 태어나서 또 아 여자 아이돌이 되고 싶다. 한번 살아보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있지. 기자님들 요것만 딱 발췌해가지고 뭐. 김재덕 다시 태어나면 블랙핑크 멤버로 들어가고파. 아니 왜 이거는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제일 자주 마주치는 뭐 후배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생각나는 팀이 사실 딱 또 멋있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지금 만약 그룹으로 들어간다면 그럼 우리 걸그룹으로 그럼 한번 얘기해볼까? 아니야, 나는 사양하겠어 솔직히. 엥? 아 형은 아이돌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솔로로? 지금 팀으로 들어가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너무 지금 이 치열한 경쟁 속에 나는 솔직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난 지금 시대 때 아이돌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옛날에 너무 상황이랑 뭔가 환경이랑 많이 다르니까. 어느 팀?
저는 뭐 BTS 좋아하니까요. 네. BTS로. 감당할 수 괜찮아? 아니 그냥 구석에서 구무만 맞추고 있을게요. 아니 근데 어. 약간 나는 그거 있잖아. 그 부담감이 부담감을까? 그렇죠. 어. 엄청 크겠죠. 사실 우리도 그게 너무 컸잖아. 너희도 우리도 그게 너무 컸는데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됐을 땐 예를 들어 미국을 가도 만약에 어디를 가도 나를 알아본다고 생각한다면 아 이거는 진짜 쉽지 않겠다. 왕관이 무겁겠지. 그치. 그래도 한 번에 형 이왕 하는 거 한 번은 느껴봐야죠. 와, 우리로도 충분히 느끼지 않았어? 뭐... 아직 배고프구나. 어? 아니 그 20 몇 년 전 얘기라 형. 월드스타로 한번 뭐, 느껴보고 싶은 거. 이 한 번 한 거 더 네, 정점 한번 찍어야죠. 그 밖으로 나갔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는 뭐 잘 모르니까. 아, 야망이 있네. 아, 욕망에 가득 찼어 아주 그냥. 물론 뭐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진짜로 뭐 요즘 저 BTS나 이런 팀이 너무 이렇게 월드와이드 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냥 형 우리 그냥 재키하고 H.O.T 하면 안 돼 그냥? 아니 그렇지. 하는데 이거 뭐 그냥 환타지적인 그러니까 거니까. 그 느낌은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는 해. 그렇지. 우리는 이제 우리 때는 그래봤자 중국. 계로 이제 활동을 했었으니까 지금은 뭐 다 전 세계로 이렇게 어떤 느낌일까? 상상은 안 가더라고. 네. 싸이 형만 해도 솔직히. 그렇죠. 해외 가면 나 진짜 시장 갔는데 시장 가는 곳마다 다 싸이 형 티셔츠를 다 파는 거야. 아예 한창 그 캐릭터처럼 강남스타일 할 때 아니 시장에 갔더니 그 나라 가수는 안 보여. 그냥 다 싸이 형 옷만 시장에 다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싸이 형이 본다면 싸이 형은 못 봤을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일까? 내가 저렇게 외국 시장에서 저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처음엔 확실히 신기할 거고. 그러니까 또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또 점점 익숙해지고 또 묻어지는 또 그렇겠지. 때도 오지만 그거를 이제 잘 컨트롤해야지. 근데 또 우리 좀 되면은 잘 컨트롤하지 않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나름 뭐 생각은 하는데. 난 정신적인 타격이 클 것 같거든. 어떤 정신? 부담감. 오히려 그쵸. 오히려 더 개인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더 많이 있을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냥 잠깐의 그런 느낌들은 알고 싶다는 거. 맞아 맞아. 그치,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양인들 팬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의 이런 팬들도 이렇게 뭔가 팬클럽으로서 이렇게 응원하고 이렇게 계속 따라다녀주시고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그래, 소셜로 예를 들어 1,000만 팔로워가 아니야. 나 확실히 콘서트 해보면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는데 몇 번을 봐도 확실히 신기하더라고. 신기하지. 맞아. 신기해. 그래, 우리 저기 분위기를 바꿔서 뭐 먹을 거 우리 항상 여기 오면 좀 약간 먹을 걸 준비해 주는 게 있거든. 제작진이요? 아니 게스트가. 저희가 준비한다고요? 이건 뭐야? 뭘 준비해요 저희가? 아 오늘은 따로 준비한 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저거 구울라고 나. 아니 그 제덕이 형이 스테이크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좋아하시 스테이크 해먹자.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제작진과 소통이 없어. 그래가지고 좀 이런 거 이해해줘. 아 괜찮아. 다 이해하지. 아니 뭐 그냥 이거 어디야? 아니 프라이팬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끝날 때 다 됐네. 다 됐어. 어떤 걸로 가자. 어떤 스테이크로 드세요? 아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3분으로 가자. 지금 구울 시간이 없어. 진짜? 아니 구울 시간은 많아. 우리 보통 연장 방송하는데. 아 그래? 심지어 이거 한우인데요? 어휴 한우 최고지. 그러면 그래, 이거 한번 맛을 먹자. 먹자. 아 이제 금방 굽잖아. 뭐 앞뒤로 살짝만 굽으면 되는데요. 팬. 프라이팬 여기. 아우. 괜찮아? 이거? 아, 괜찮아. 뭐 또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 기름.
기름이 기름이 여기 기름.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올리브유. 살짝 달궈서 120도 딱 됐을 때 올리면 되거든요. 어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보니까 제동이 살짝 올라온 느낌이 있네. 아 그래요? 빨개요? 많이 먹었어. 나만 많이 먹었나? 아 그리고 또 시청자분 질문이 또 한 가지 있는데 90년대 그룹 활동하면서 서로에게 서로 그룹에게 부러웠던 점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아 서로 그룹에게 부러웠던 점? 응. 그룹에게 부러웠던 점? 어 인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그때 어린 마음에 뭐 H.O.T.보다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좀 컸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더 인정받고 뭐 더 잘한다는 더 잘하고 싶다는 뭐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뭔가 그 곡에 대해서 확확 바뀌는 그 컨셉들 명확한 컨셉들 있잖아요. 그게 형네가 조금 더 짙었던 것 같아. 좀 분위기 전환이 이제 네. 확확 뭔가 뭐 헤어나 이런 느낌들이 더 그런 뭐 파격적인 것도 있고 그 의상이랑 뭐 맞아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게 좀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그게 우리 주장이 좀 셌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지.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안 부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해주는 대로 하지 않았나? 주장 많이 안 부렸던 것 같기는 해. 우리는 약간 회사도 그렇고 스타일리스트 누나도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지. 그냥 뭘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근데 사실 캔디 같은 거는 우리도 아 그거는 우리 또 뭐 약간 이거 괜찮을까 하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아니, 지금 불이 나가지고 기름을 안 넣었어. 기름을 왜 이렇게 이게 빨리 데펴지지? 어 후라이팬이 좋네. 그러니까 좀 줄였어. 와 약불로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약 어 줄였어. 올리면 바로 치시니까 올려주십시오. 집게 없어. 소스에 고기 많이 굽잖아. 집게가 알겠습니다. 응? 이것도 있어. 편한 걸로. 그러니까 평소에 혼자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놀러 와 구워줄게. 아니요 제가 사 먹어도 돼요. 그래 놀러 와. 어 있는 척. 아 있는 척이 아니라 굳이 뭐. 크게 반겨주시는 거 아닌데 뭐 염창동까지 제가. 아, 형 고기 잘 구워드세요? 고기를 제일 좋아해. 나는 혼자 집에서 많이 구워 먹는 것 같아. 팬 다 태웠어라고 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이렇게 술 먹다 보면 팬 다 태워. 시계 다 태우고. 아니야 괜찮아. 뭘로 어떻게 구워주실 거예요? 나 얘기를 하셔야죠. 질문을. 형 뭐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어 보통 이제 좀 형 레어 드시잖아요.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정도가 미디움 제일 아 미디움 레어로? 근데 두꺼워서 시간 좀 걸리겠다. 그러면 레어. 이쪽은 미디움 레어 해주고 중간에 전 미디움 해주시고요. 네. 여기 끝에는 지원아 뭘로 먹을래? 나 미디움 웰던? 뭐 그냥 예, 저도 근데 미디움 벌써 많이 왜 자꾸 뒤집어요? 아, 이게 한쪽은 웰던인데? 아니 그러니까 어. 이렇게 먹는다면서요. 웰던 한쪽 웰던이 됐어. 어, 그러니까요. 어. 소금 좀 드려요? 형, 그쪽은 이제 안 구워도 돼요. 그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 고기 많이 자주 뒤집으면 안 좋다 그러잖아. 내가 유튜브 많이 보니까 이미 더 가면 탈 것 같아서. 이거 이미 이제 육즙은 안에 딱 잡혔어. 한 세 번 정도 뒤집으면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나는 예전에 그 어떤 셰프님이 구워주시는데 딱 한 번 한 번 딱 뒤집고 그냥 이건 감이지. 딱 육즙이 이제 안에 그러면 딱 갇히잖아. 그리고 은박으로 딱 싸서 그냥 놔둬. 이거 뚜껑 다 뜯는데 은박을 싸든지 숙성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러고 그거. 바로 딱 꺼내서 네. 은박으로 싸서 안은 은박으로 익히더라고. 아. 그 열기 때문에 에이징이라 그런가요 그거야? 어?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근데 소원이 너도 요식업 하니까 이런 거를 좀 아니 어 관심은 많고 많이 먹으러도 다니는데 근데 확실히 하려면 내가족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형 내가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업이 그건 아니니까요. 그게 조금 많이. 너도 옆에도 구워줘 아니면? 되게 쉽지 않아. 아니야, 그냥 그렇게만 구워주면 돼요. 어, 지금 잘 구웠어 안쪽. 형 피가 많은데 괜찮아? 아, 그럼 미디움인데. 미디움 지금. 괜찮나? 한 올라서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제 자르면 이제 타다키 정도 느낌 나지. 뭐 칼 드릴까? 도마 칼 드려요? 아니면 칼만 드려요? 뭐요? 아니 칼 말고요. 가위. 아 가위. 어 잠깐만. 가위 없어요? 칼 가위 주세요. 있어, 가위. 저희 다 있습니다. 형 두 분 중에 집에 있으면 누가 요리를 뭐, 더해요? 보통 요리는 좀 각자 해 먹는 스타일이고. 같이서는 요리에서 잘 안 먹지 않아요? 각자 따로 저리는 따로 많이 먹지. 둘 다 일이 많지 않았을 때. 아 그때는. 어, 그때는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근데 예전에 방송에서 제덕이 형이 뭐 요리 잘한다고. 제덕이가 그런 거 잘해. 훅. 뭐 곰탕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오래 그리고. 걸려서 정성스럽게. 곰탕? 어. 그런 걸. 곰탕 이런 거 끓이고. 그런 걸 한다고요? 곰탕 쉽지 않을 텐데. 곰탕 잘 끓여. 족을 사서 빼. 어. 직접 사가지고. 진짜? 와. 아니 뭐 그. 곰탕 많이 했잖아. 다 이제 뭐. 그거는 계속 냄비 앞에 시간과 정성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거 하더라고. 16시간 끓여야 되는데 끝나고 나니까 온 집안이 기름덩이 돼가지고 한번 하고 안 해봤어. 같이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어요? 집에서? 오, 집에서 같이 밥 먹은 적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보통 집 방에서 먹고 밥은. 방에서? 각자 방에서? 아 그때 부엌을 없애고 나서 형 그냥 서로 가져가서 먹는구나. 근데 그래서 없앤 거야. 어. 에? 원래 그 승우라고 알아, 애가 있었을 때는 같이 그래도 먹었지,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 어. 성향이 둘 다 그냥 혼술 혼밥 좋아하니까 그냥 이제 배달 음식으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또 밥 먹는 게 쉽지 않잖아.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나는 보통 밤 늦게 들어가고. 미디움 레어 아닌데요? 아니 다 구워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드세요. 자 우리 한우는 예 기가 막힌 그릇에 먹어야 돼. 아우 한우는 우리가 어 이거 환경오염은 네? 있는데? 소금이 없나? 보자. 맛있겠다. 설탕은 있는데 맛있게 구워졌다. 그치? 소금이 설탕밖에 없죠. 소금이 없네. 이건 뭐야? 아 그리고 우리가 소금을 써본 적이 없네. 후추 소금 이런 게 없나 봐요. 저쪽에 있대요 형.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김에 싸먹어도 돼.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잠깐만 이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설탕 소금. 소금 맛소금 같아 근데 저거 미원 아니야? 그지? 잠깐 좀 먹어볼게. 헐 소금이에요? 맛소금. 응 맛소금 괜찮아. 젓가락 다 만들어 놓고 젓가락을 어 젓가락이 어 참 특이하게 일회용밖에 없네. 어? 이게 뭐야? 형이 만드셨으니까 형이 먼저 아유. 맛을 보시는 게. 그래 난 집게로 먹을게. 아니야 이거 저 손으로. 손 뭘로 먹을래? 같이 이걸로. 아 손으로 먹어도 돼. 뭐. 아니 무슨 한 잔 딸고. 자 이제 거의 끝날 때도 됐는데 또 한 잔 하고. 제가 드릴게요. 아, 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 딱 느낌이. 잘 구워졌어. 어. 너무 잘 구워졌다. 어. 네, 형. 아, 코코니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떤 얘기로 할까요? 그냥? 그냥 마십시다. 아, 예. 짠! 형 드세요. 형 먹어봐. 오랜만에 먹네. 먹어줘나. 형이 만드셨으니까. 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먹어야지. 응, 원래 만든 사람.
어, 이게 제대로다. 와. 아. 아. 야. 아. 나. 예. 자. 아, 진짜. 오! 잘 구웠다. 와. 일단 이건 재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재료가 좋은 거지. 아니. 형이 한 게 뭐가 있어? 재료도 중요하지만 잘 구웠어. 이 새끼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데. 고기 맛있다는데. 아니, 고기가 좋은 거야. 한우, 한우. 아, 한우 오랜만이다, 되게. 스테이크집 스타일인데? 아, 저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와, 배고프죠, 진짜. 밖에 지금. 어? 아, 배고플 텐데.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맛있어, 진짜. 어, 드리고는 싶은데 진짜 한두 분밖에 못 드리니까 더 애매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형 정해진 시간은 2시간이고 그 앞뒤로 끄는 건 자유네요. 보통 한 어차피 이게 편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오신 분들이 30분 정도 오버되시더라고요. 안 가려고 그래. 분위기 조금 이제 하면 아, 한 잔 더 하고 싶다. 이게 제일 길게 한 게 얼마나 했어요? 한 3시간? 3시간까지 됐어요? 3시간 정도. 요즘 요새 그 멤버들 내에서는 누가 제일 술이 좀 약해졌어? 지원이 형이 좀 술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원이 형이 주당이긴 하지. 근데 아, 재진이 형도 잘 먹는구나. 재진이 형도 잘 먹고. 재덕이 형이 제일 못 먹는 것 같고 내가 볼 땐. 지원이 형, 재진이 형이 제일 잘 먹는 건데 지원이 형은 요새 좀 바쁘고 뭐 녹음하고 뭐 일이 많아서 예전같이 그렇게 늦게까지는 잘 술을 안 먹더라고. 지원이 형 술을 안 먹어? 그렇게 컨트롤을 못 해요. 되게 의외다. 다음날 방송 못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아... 거의 실려가니까 실려가? 근데 그 형도 원래 먹으면 형, 형도 알잖아요. 아, 그,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어, 뒤고 뭐 내일은 없어 그냥. 그냥 다음날 하루 없어지는구나. 매니저가 어버가든 뭐 들첩든 뭐하든 먹는 스타일인데 요새는 그 정도까지는 잘 안 먹는 것 같아. 실제로 방송이 없어진 적도 있었어. 어. 너무 오랜 시간 안 일어나가지고. 아, 혹시 옛날에 하체 까달지? 그리고 재진이 형은 원래 술을 잘 먹고. 재진이 형 진짜 많이 술이고. 어? 아, 맞다. 재진이 형 맥주를 먹어요. 맥주를 몇천 cc씩 먹지? 거의 만... 뭐라고? 자기 말로는 뭐 만 cc 가까이 먹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500을 뭐 우리가 보통 가서 이렇게 식당 가서 시키면 500 한 잔이 그러는데 자기는 먼저 세 잔을 시켜놔요. 한 잔씩 먹는데 자기는 앞에 세 잔. 근데 그걸 바로 이제 우리 한 잔 먹을 때 세 잔을 다 먹고 그다음 또 세 잔 뭐 이렇게 시켜요. 어, 근데 만약 만 cc면 그건 상당 초월인데. 근데 20잔이라는 거 500 cc도 지금 20잔을 마신다는 건데. 생각보다도 이게 화장실을 자주 안 가더라고요. 몸도 좋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이걸 잘 이렇게 쌓아놨다 한 번에 가는지 화장실도 잘 왔다 갔다 안 하고. 근데 재진이 형은 예를 들어 이렇게 술자리에 가면 형이 재진이 형이면 재덕이 여기 앉아 있으면 저한테 재진이 형이 부탁해요. 수원아 자리 좀 바꿔달라고. 왜? 네가 일로 앉아달라고. 왜? 아, 계속 좀 먹자고? 아니야. 재덕이 형이 이렇게 뭔가 먹고 뭐 얘기하거나 수취하면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분비물이 조금 아... 이 구강 구조상 짠. 근데 재진이 형이 그런 걸 너무 싫어해서 아 재덕이 앞에 앉았잖아. 너 수원아 너 좀 자리 좀 바꿔줘 이래요. 그럼 앞에서 마주 보면서 자리 잘 안 하더라고. 아, 특이해. 다들 독특해. 재진이 형 술 취하시면 좀 재밌으시더라고 되게. 재진이 형 재밌지. 진짜. 특이해. 안 취해도 재밌잖아. 되게. 근데 더 재밌어. 아 진짜? 어 더 재밌어. 다들 성격이 다들 뭐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개성들이 확실하니까. 근데 우리 애도 되게 많이 변했어 진짜. 옛날이랑 생각하면 이제 술 마시면 그치 옛날처럼 막 파이팅 있게 먹지는 어, 못하지 진짜. 약간 서로 조금씩 견제하면서 내일 나 뭐 그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형네는 재원이랑 누구지? 우혁이 형 말고는 다 술 좋아하잖아요. 내가 희준이 형이랑도 먹어봤고 형 먹어보고 타형이랑도 먹어봤는데 지금은 희준이가 탑인 것 같아. 희준이가 제일 마셨거든. 체력적으로는 희준이 형이 제일. 그러니까 우혁이 형도 술 안 좋아하죠. 우혁이는 그래 좋아해요. 그래 당연히 먹기는 먹지. 우혁이는 아예 못 마셨어.
원래. 근데 지금은 이제 맞아, 희준이 형도 희준이 형도 완전 술 좋아하고. 희준이 이제 못 먹고 이제 집안을 또 돌봐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잘 못 먹는 것 같더라고. 아. 형도 우리 집 돈 덜 보고 그만 또 챙기고. 아. 가장이 그러시면 안 되죠, 형님. 아, 염청동 가장 염청동 가장이야. 가장. 난 요즘에 가장을 제덕이라고 생각하거든. 어. 왜 왜요? 제덕이가 계속 좀 그냥 계속 벌어왔으면 좋겠어. 아. 가리지 말고 좀 열심히 하세요. 아유, 뭐 저는 뭐 제 나름대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뭐 형 10시 넘었어요. 괜찮아, 편하게 그냥. 아니, 뭐 형. 아니, 끝내고 싶으면 얘기하면 돼요. 그만하시죠, 이러고. 아, 진짜 형. 적당히 하시죠. 아니면 눈치를 딱 주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둘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거잖아, 어쨌든. 형 형이랑? 어. 나는 몇 번이나 그 지금 중간에 있던 우리 본부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아, 이제 슬슬 이제 접촉해야지. 토니 깊은 형이. 대화가 필요하다. 소원이와 접촉하러 가야지. 토니 형이랑 장르는 어떤 어? 어떤 장르? 아니 뭐 장르를 떠나서 일단 어떤 거든 일단 손을 잡아야 된다. 나 너무 인맥이 좋고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아서 아, 나도 요즘에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 사람들과의 관계. 아, 힘들죠. 진짜 힘들어. 인간관계 쉽지 않지. 근데 아마 뭐 진짜 어려워. 사람에 대한 관계는 수원이한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야. 아 근데 사실 나이 드니까 또 예전같이 그렇게 또 많이 만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그냥 부르면 무조건 그냥 반자동으로 그냥 튀어나와서 막 이렇게 사람 만나고 했는데 나이 들면 물론 뭐 이 사람이 득이 되든 실이 되든 그거보단 그냥 편한 자리를 자꾸 찾게 되니까 괜히 막 이렇게 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각 잡아서 막 이렇게 자리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요새는 조금 그래도 가려 만나는데. 아 그건 진짜 공감한다. 나도 그래. 요즘에는 이제 맞아 예전 각 잡는다는 얘기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각 잡아야 되고 또 어르신들 있으면 이렇게 그게 어쨌든 매너잖아. 그러니까 저 20대 때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약을 이제도 막 형 모시고 술자 나도 힘든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말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술자리나 이런 건 편한 게 좋아서. 맞아.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간 악세사리처럼 이렇게 좀 그 부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사람 무조건 끊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진심. 이거는 후배들한테도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막상 와 보니까 이제 또 이상하다. 뭔가 그런 느낌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의 어떤 다른 부분 때문에 부르는 분들은 해야 된다. 아 무조건.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결과가 것, 좋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 뭐 인맥이니까 비즈니스가 될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그냥 이제 싫어지고. 아니 비즈니스도 나는 그렇더라고. 좋은 사람들끼리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 굳이 불편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더라고. 야망이 크면 모르겠지만. 최종 야망이 뭐야? 근데 그 말은 되게 그러니까 뭐 전에 얘기했던 악세사리 같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릴 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런 약간 상처를 있어요, 지나지 있어요.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지나고 나니까 약간 피해의식일지 모르지만 아 좀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음의 어떤 뭐랄까 높낮이가 달랐던 거지. 네. 나는 그냥 사람으로서 좋아서 만난 건데 상대방은 나를 좀 다르게 생각한 거지. 나의 겉모습만 좋아하고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 또 사실 나 어릴 때는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상처받았던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근데 뭐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 난 반반이라고 생각해. 반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교성 제일 없는 사람. 누구나? 제덕이.
제독이 사교성 원래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 예전에도 사교성은 없어.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자기가 딱 차단하더라고. 그건 이제 본인이 사교성이... 추구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지. 사교성이 없긴 없지. 그러니까 잘 확실히 좀 먼저 잘 못 다가가고 약간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어색해하고 약간 낯가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 그런데 일... 그게 약간 아까 재원이가 얘기했던 부분의 약간 연장선상이거든. 그런 일들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나를 만난 거고 그랬는데 아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참 내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이런 생각이 좀 피해의식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들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음을 조금씩 닫게 되고 이렇게 약간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톤형도 그렇고 손이도 그렇고 조금 뭐 나보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스타일인데 뭐 예전에는 와 되게 뭐 부럽기도 했었고 되게 좋아 보이기도 했었는데 뭐 사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시켰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좁더라도 좀 더 깊게 가자. 나는 뭐 그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렇지. 뭐 다들 각자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 합리화, 내 정당성을 만든 것뿐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상 우리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건 아니거든. 항상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여러 명인 건데 그치 좀 다르지. 진짜 많은데 그것도 만나는 사람은 만나더라고. 그러다가 또 한 번 흐름이 바뀌어서 이쪽 부루로 가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만나거나.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여기 재밌을 때 여기서 놀고 저기 재밌을 때 저렇게 노는 거야? 와 진짜 야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시작하는구나. 어? 근데 진짜 그럴 거야 진짜? 우리 나이에는 사람은 정말 가려 만나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20, 30대에는 괜찮았어. 뭐 좀 당할 수도 있고 뭐 사기 이 말대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마흔이 넘고 이랬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상처받아. 다쳐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이제는 회복이 힘들어. 더 깊어지는 거지. 맞아. 그때는 회복할 수 있어. 지금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러니까 제덕이도 지금 사실은 마음을 많이 닫고 있는 이유가 나는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받으면 이제 진짜 닫아버릴 수도 있잖아. 아예 나도 무섭지 사람 만날 때. 아 나는 뭐 잡아볼 수 있는 거는 내가 뭐 좋은 사람들이랑 계속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따지고 보니까 뭐 만나는 사람은 만나기는 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뭐 나는 이제 내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만난다 약간 이런 마음은 좀 있는 거. 그래 우리 좋은 사람들 만나자 앞으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막 짠이에요. 랜선 치얼스. 자 아 우리가 뭐 음주 방송이긴 하지만 이제 또 마무리 방송이기 때문에 마무리라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또 왔나? 네. 뭐 그런 얘기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지금 20년을 한 선배들이잖아요. 후배들에게 꼭 이런 얘기는 하나 해주고 싶다. 왜냐면 진짜 뭐 앞으로 방송을 꿈꾸는 사람들,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또 후배 중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그냥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뭐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져도 그 경험으로 또 인생 배우는 거고 삶 배우는 거지. 내가 얘기한다고 뭐 듣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냥 자기가 경험을 해야지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서 점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지.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이건 하지 마라 뭐 저거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부딪혀봐라. 확실히 근데 부딪히고 깨지고 이겨내는 거고 뭐 깨지러, 당연히 실패하고 깨지러 나오세요 집 밖으로. 지금 막 있으면 깨질 리가 없잖아. 깨지러 나오세요. 아니 제가 작업도 하러 가야 되고 뭐 녹음도 하고 다 잘 나. 아, 뭐 대단히 무슨 같이 뭐 소주 한잔 하고 싶은 거예요? 작곡가 컨셉으로 코스프레. 아니 그건 아닌데요. 어쨌든 뭐 집에서도 할 일 많아요. 집에 뭐 벽화도 해야 되지. 뭐 강아지들이랑 옥상에서 놀아야 되지. 진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것 같아 진짜. 맞아. 그런 어떤 뭐 안 좋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그런 게 배움이 다 있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딱 와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근데 저도 늘상 했던 얘기인데 네가 잘난 건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이 있기에 네가 잘나 보이고 잘난 거지. 팀을 유지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 그거에 흠취해서 뭔가 조금 잘못된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아니 뭐 까놓고 얘기하면 뭐 보통 해체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런 건데 내가 아쉬운데? 내가 왜 너보다 인기가 없지? 뭐 사실 되게 단순한 이유로 싸우고 다투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적어도 가수고 그룹이라면 팀의 소중함을 알고 팀을 버리지는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팀을 유지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게 더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나 안 버리는 거야? 곧 그러니까 버리죠. 약간 좀 이제 겸손하자라는 어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쨌든 팀을 하다 보면은 뭐 누군가는 아 팀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나 때문에 팀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원이는 이제 나 때문에 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치, 사람들한테 이제 사실 하는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진짜 많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겪었던 부분들이 사실 그거였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참 어느 팀이든 있어. 꼭 있죠. 있을 수밖에 없어. 꼭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사회라는 게 그런 이게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11명이든 다 좋은 사람,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은 없다. 서로 다 원하는 게 조금씩 틀리니까. 근데 또 그걸 또 존중 안 할 수는 없으니. 아 근데 그러니까 네 말이 맞는데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하지 않거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또 이제 고난의 길을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혼자 하는 순간 이제 고난의 길이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제 아 내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그러면서 또 어른스러워지고 그러지 않을까 깊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라도 이해하면 난 다시 팀이 컴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조차 못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래도 우리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H.O.T도 잭스키스도 G.O.D도 신화도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네. 다시 이렇게 뭉쳤을 때 조금 그래도 잘 될 수 있지 않았나. 오늘 굉장히 후반 부분이니까 진솔하고 좀 아 진지했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죠. 예 네.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또 음주 중심을 우리가 아무리 취해도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네. 음주 중심 아 마이크 테스트 아 네 잠깐만 내가 뭐야 마이크 바꿨네? 나오나요? 네 아 하나 둘 네 아 맞다 아까 이거 네. 됐어 아 해보세요 아 아 어 지금 나오네 아 아 아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 이거 아까 꺼서 그런가? 켰는데? 켰어 어 이상하다 아 전원 켜야 돼요? 아, 아, 아. 어? 아. 켜졌다. Bluetooth mode. 아. 아. Bluetooth mic. Bluetooth mode. 셀프 저기구나. 네네. 아, 아. 자. 이거 이렇게 놨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L의 나는 간판 코너. 일명 음중. 네? 네.
음주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네. 정말 작가님도 네.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토니형 토니형 오늘 저 뭔가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 어? 우리 재원이 피부과 바꿨나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제 마음이 지금 물광피부처럼 촉촉히 차올랐다고요? 아 지금 스피커에 그리고 우리 원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소중했던 우리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그분들이 오셨거든요. 아니 설마 그분들이라면 혹시? 맞아요 바로 인기 아이돌 잭스키스 겸 감성 듀오 제이워크 김재덕 장수원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 역시는 역시 푸석푸석 어, 건조한 이번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네, 봄빛처럼 촉촉하게 적셔줄 제이워크의 무대 지금 바로 보시죠. 그럼 이번 주 생방송 TL 음주 중심 제이워크의 특별 무대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이워크가 부릅니다. 연비 이게 음중 패러디군요. 다워. 자, 하울인 조심해 주시고요. 다시 틀어 줄 것 같은데. 네, 틀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여기 형 생방송인데 이거 지금 방송 사고 아니에요? 뭐 무슨 방송이요? 우린 항상 아니, 생방송인데. 생방송이에요. 왜? MR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 이제 틀어 주셔야죠. 사고라뇨. 그럴 땐 치킨을 좀 드셔 보세요. 와 진짜로 여우비 불러주는 거야? 대박이다. 와우. 어 될까? 어 근데 이거 고기 되게 서서 맛있다. 불러야지 어떻게 불러? 아. 와우. 한 번 알면. 사랑이 다시 올까요? MR 좀 키워주세요. 이게 될까요? 잘 들려요? 그대란 미운 사람이. 내 가슴 가득 있는데 마이크 좀 줄여주시고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못난 가슴 안고 살아서 그대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 자막 좀 제발 좀 맞춰주시고요. 사랑도 눈물도 향기 되어 입가에 맴도는 나의 노래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대는 나만의 꿈이 되어 내 맘 깊은 곳에 진한 추억으로 살아갑니다. 아련한 사랑만 날 안고 삽니다. 아우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뭐야 너 잘해냈어. 1절만? 1절만 끝내는 거야? 네, 네. 아쉽다. 아 진짜? 그럼 이렇게 끝난 건가요? 어 이렇게 끝나는 건데. 됐습니다. 저 차가 불러주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아, 음악을 페이드아웃 시켜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 값을 꺼버리면 어떡하지? 아니 잘 못 만져가지고. 수고했어요 형. 오케이 오케이. 아, 수고했다 왔어. 아 2차 가야지. 뭔가 수고했어. 아 2차 가야지. 2차? 우린 여기 2차 여기 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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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차 여기 아. 2차 이제 노래도 했으니까 하자. 이제 방송 꺼진 거예요? 그냥 뭐 그냥 페이드 네. 아웃 느낌으로 아 진짜 이거 이런 느낌으로